오래가네.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뭐가 업데이트가 됐나요, 근데? 뭐가 업데이트가 됐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 치시고 들어오시면 되구요. 고아고아고아 안녕하세요. 광고 두 개. 허리야. 허리를 최대한 펴야 돼가지고. 친구가 많죠. 한글날이다. 맞아요. 하지만 한글날 특집 안 할 거예요. 한글날이다. 자, 한글날이니까 다들 뭐 영어로 아이디로 들어오진 않으시겠죠, 설마. 요청이 있었구만. 근데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까먹을 뻔. 자, 아무도 안 들어오시나요? 게임 바꿔버릴까? 넹. 업데이트 중. 알겠습니다. 양성님 고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왜 시청자가 한 명이지? 좀 있으면 열려요. 기다려봐요, 좀. 보채지 마세요. 저 안 그래도 허리 아파가지고 죽겠어요, 지금. 왜 안 와, 아무도. 훈님은 누구신가요? 왔다. 아니, 이분은 저런 애 대명사 대찌님 아니야? 대찌님 아니야? 정답. 컴퓨터가 죽어서 모바일로 온 대찌라고 합니다. 아, 모바일로요? 망했네. 네. 모바일로는 뭐 대찌님 그냥 발라버릴 수 있는 거니까. 예? 저 그 컴퓨터 하기 전에 맨날 모바일로만 했는데. 아, 허리 아파 죽겠어요 지금. 전 그래서 누워서 하는 중. 아, 저는 그제 어제 여행 갔다 온 것도 진짜 힘들게 갔다 왔어요 진짜. 와. 허리 때문에. 에, 와우. 안녕하세요. 오신 김에 출석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 허리야. 훈음, 이제 한 글자, 훈민정음 들어오실 거구나? 에이, 딱 봐도 알겠네. 아. 아이, 참. 바보라도 알겠다. 바보라서. 에이, 바보라도 알겠다. 고바스보. 고바타람스보. 누구예요,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정은 분명히 엘링크님일 거고. 네? 저 오차님은 네. 그리고 방장 내놔요, 고스나리. 아, 맞네. 살짝 하나도 안 해놨잖아. 맞네. 아. 됐나? 근데 누구한테 줘야 돼? 아, 훈한테 주면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아니, 이런 훈. 사람. 훈, 이런 훈발. 손가락 부러진 사람입니다. 잠깐만.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기지 같은. 잡음 많이 심하나요? 잡음이 뭐지, 먹는 건가? 안 심하다고요? 잘 알겠어요. 오, 자, 좋아요. 하세요. 오.
자. 안녕하세요. 손가락 부러뜨리고 온 사람입니다. 아하. 유인님 깁스하심. 민 어디 갔네요? 지금 혼자음밖에 없잖아. 혼자음이 누가? 형의 혼이고 이름이 정음이야? 양의 형님 어쩌시고요? 양의 형님 어쩌시고요? 누구야? 자, 누가 방송은 방송을 꺼주시면, 아니, 방송은 켜줬어? 꺼주시거나 소리를 줄여주시고, 화면은 내려주셔서 게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 큐핏. 자, 고스나림 인정음. 그치. 손만 빨리 여기에 왔음. 리민정음. 자, 좋아. 잠만요. 저 리민정음이야. 지금 요거하고 있어서. 아이, 그지 같은. 그, 일단은 큐핏이 신직업이니까, 넣어놓긴 했어요. 뭐야? 드레스 코드를 큐핏을. 맞추래요. 큐핏 하면은 폭탄 강의 안 된다. 갈게. 갓겜. 우와. 아, 진짜. 뭘 구매하실까요? 움직임은 빠름. 뭐야, 7명이네. 드레스 코드요? 드레스 코드 뭐 없어요. 저는 그냥 새로 샀어요. 네. 훈민정음만 바꾸시면 아. 돼요. 네. 다른 분들은 컨셉이 아니니까 관계없어요. 훈민정음 맞춰 봅시다.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오늘. 고스나리가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운로드, 유튜브 구독 한 번씩 아이, 눌러주시면 정지 4년 감사드리겠습니다. 찾아요. 시참이, 예, 시참 저, 바로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구독 누르신 미래를 못 다음에 시참해 주시면 찾아봤어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못 살까 없어. 자, 한분더 들어오실 거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 오늘 플레이엔 차질이 생길 예정입니다. 정훈. 님은 허리가 아프시다면 정훈. 저는 손가락이 아파요. 은민정음. 네. 은민정음. 인생. 훈수 날이. 훈수를 드는 날이. 훈수를 받는 날이. 음씨나리, 훈수를 받는 날. 음씨나리, 민씨나리, 유이님 모자 훈씨나리. 벗어요. 유이님 아, 모자 모자 벗을게요. 큐핏이 뭐예요? 큐핏 이번에 업데이트된 큐핏 건데 저그 처음 신직업. 해봐요. 해본 적 없어요. 그니까 엮는 사랑의 거예요, 엮는 큐피트. 거.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훈음. 저도 지금 막 업데이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 한번 제가 알려드릴까요? 해보면 알겠죠, 뭐. 네? 어이민. 자, 아니요, 유튜브 근데 구독부터 이거 눌러주세요! 알아야지 할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알려드려야 돼요, 일단. 제가 이거 캠핑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손님이랑? 알려줘봐요. 네네. 네, 손님이 알려드릴게요. 일단 손님 시작해주세요. 오랜만에 거는 옷을 갈아입어서 그런지 확실히 느낌이 새롭구만. 이런 걸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동전을 많이 얻기 때문에. 끝. 좋았어. 분명히 중앙에 모여 있겠지. 아우, 그치, 지금 모여 있을 있겠지. 텐데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일단. 어떤 뺨 때리는 버튼이 있을 텐데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근데요, 누구 방송 보고 있어요? 방송에 몰라요? 소리를 줄이고 화면을 내리세요. 네, 방패를 금지. 그런 다음에, 선보님, 저랑 고스나리님 해주세요. 걸어주세요. 저랑 고스나리님. 같은 사람한테 걸수 있었구나. 네, 같아요.
이거 걸린 사람한테도 걸릴 수 있어요. 다시. 아 이거 다른 사람 찰 수도 있구나. 차 버렸는데. 그럼 이제 원래 한번 튕기는 게 제맛이지. 저랑 나리님이랑 저요. 나리님이랑 멍멍 해주세요. 걸어주세요. 멍멍님 됐고 나리님 가만히 계세요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어떤 건지만 구경해보고 이제 제대로 하자. 근데 제 눈으로 보는데 어? 이 두 분 커플 됐어요. 아 됐다. 나리님 저한테 와서 이거 뺨 때리는 버튼 누르지 마세요. 아 진짜 누르고 싶은데. 누르면 안 누르고 싶다. 누르고 싶다. 누르면 안 되죠. 누르면 안 돼요. 오케이. 네 이제 안 눌렀어요. 나 수부님이랑 아니 수부님 저랑 운님 걸어주세요. 저랑 운님. 안 돼 우리 요인님. 아니 일단은 근데 그 전에 그거부터 알려드려야죠. 이거 해제하는 거. 아니 해제하는 요인님. 해제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해제하는 법은 뺨 때리기 버튼을 가까이서 하면 연이 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초가 되기 전에 걸기 전에 죽으면은 그거예요. 근데 이거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니마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로 와보. 봐봐요. 사람들이 음리 이거 때리기 버튼 누르지 마시고 여기 따라와봐요. 푸는 거 알려드려. 나린이 여기 와봐요. 맞죠? 지금 따라가는 게 여기 여기 안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다 이쪽으로 가서 여기 있어봐요. 나린이 여기 안에 들어가봐요. 이분들 도망쳤다. 보스님 실험당하고 계셨구나. 알았어. 수보님이랑 정님 아 저 오지 마세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15초 동안 가만히 계세요. 네. 15초 동안 왜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죽진 않겠지? 몰라요. 그래. 됐고 수보님 저랑 훈님 걸어주세요 이제. 나리님 이제 나리님 풀렸어요. 나와도 돼요. 나리님 이제 연인 아님. 아직 아 여기에 나오면 이제 아니, 여기에 있다가 15초 있다가 하면 연인 아닌 거예요? 예. 아니 연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 연인이 됐는데 이미 이걸 풀었음. 이걸 풀 수 있음. 연인인 거. 고스님 안 됐어요. 양희성님 잘 안 해본 거 아니에요? 혼님 이건 또 한다고 저 알죠? 아니 저 양희성님 게임 잘 안 해본 거 같은데 잘 모르는데 저 사람. 저 마이크 끄고 있었는데요. 잘 모르겠다. 하면서 배우지 뭐. 멍멍님. 아, 오케이 됐다. 이제 가까이 가서 차면 된다는 얘기구만. 뭐 커플 돼도 관계 없잖아. 야, 다 분홍색 됐다. 아니 어차피 아니, 이제 다 아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시간 끌기 아니, 시간 끌기인데 양에서. 아니 양이고 아니 이거 민님도 걸어야지. 아 일단 저 죽여봐요. 양해성님 직업 뭔데요? 저요? 아니 양해성님이 아니라 멍멍님이라고요. 양해성님 아니에요. 네. 에 사람들 다 죽을 거예요. 미니 빼고. 뭔 소리야? 일단 연희님이는 이렇게. 일단 저 죽여요. 한번 해보자. 어제 실험이니까. 네 실험이 이렇게 너무 긴데. 지금 멍멍님 말하는 거야? 미니님 말하는 거야? 양희성님 말하는 거야? 양희성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양희성님 말하고 있는 거야 제가. 저한테. 아, 닉네임을 말해요. 좀 제가 말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멍멍님. 아니 멍멍. 진짜 잘못 찍었는데? 아 갔네 그래도. 이게 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다 죽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 거의 승리돼요 그냥. 아 그러니까 연인을 최대한 많이 이게... 만들어가지고 죽으면은 된다 이건가? 아니 이거 너무
아니 이거 체험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돼요.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아니 뭐래 저 사람은 아까 원래 먹는 게 왜 이 맘대로 할라 해요? 자 샤우즈드 마시고 일단은 준비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해보면 아니, 알겠지 해보면 알겠지 일단은 제대로 해봐요. 해보야 뭔지 모르겠지만 해보면 알 게 아닐까요? 해보면 알 거예요. 이제 연인 걸린 건 알잖아. 오케이? 네 민님씨 아 네 그 연인을 찰 수 있다는 사실도 나한테, 알았어. 좋았어. 나한테 연인 걸면 게다가 저 사람이 연인 푸는 것도 모르더만. 좋았어. 나는 뭐냐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차본 적이 없지만 여기서 찰 수 있다는 얘기구만. 좋았어. 아주 좋은 기능이야. 어, 저 멍멍님 목줄 좀 줄여놔야겠다. 들어오는 사람 없지? 시작! 일단은 미션을 하면서 고스 왜요? 고스, 나 알지? 아 오케이 나한테 알려주지 근데? 저기 자 미션을 하면서 동전을 조금씩 얻는 거야. 음악이구나 됐다. 어? 고맙소. 와 유인님 저 알직이에요. 알직 저 그거 하나 받아요. 굿. 뭐예요? 저는 어, 뭐야? 청구. 에? 야. 아니. 어? 어. 아니 훈민 정음에서 훈민 음이 남았어. 네, 누구지, 잠깐 정 어디 갔어? 정 누구예요? 아 엄지님이지. 어, 정 죽었어. 정이 엄지님이구나. 엄지님. 하필 왜 가장 정 없는 분한테 정을 주셨어요? 하수구. 네? 아, 이거 사다리 타기 뭔 소리 하는 거야? 말해줬어요. 자, 우리 정님이 안 듣고 있을 때 얼른 얘기하기. 엄지건듀 이미 듣고 있지 않을까요? 엄지건듀 일단은 정이 죽었기 때문에 일단 훈음 민님은 가장 의심이 됩니다. 일단은 오락실 하수구라고 했거든요. 다들 위치가 어떻게 돼요? 저요. 지금 고스님 비밀 연구소 고스. 근데 왜 아까부터 목소리가 울려? 양희성님. 몰라요? 양희성님? 저는 일단은 그 학교 쪽에서 돌아다니다가 제 직업이 영매사여서 눌러봤는데 시체가 아니 영혼이 하나 있길래 신고하러 가고 있었는데 지금 신고된 거예요. 바람님은 신고했으니까 오락실 하수구에 계셨을 거고. 왜 목소리 굴리지? 일단은 엘링크님 음은 아니야. 저한테 맞추는 거 보면은 이분은 시문이 맞아. 마이크 좀 보고 줄여. 아. 내가 문제군. 아닌데? 어. 안 울리네? 양희성님. 오락실 하수구. 양희성님이 문제임. 모르겠다. 근데 멍님은 튕긴 거야 죽은 거야? 왜 아까부터 말을 안 해? 그 말 많던 분이? 튕겼는데요? 더분 튕겼어. 튕긴 거. 뭐예요? 그럼 누구 보내? 근데 오리가 몇 명이에요 일단은? 저희 8명이었는데 이제 6명이 됐어요. 우리 하나 정립. 음님 누가 투표한 거야? 음님 누구예요? 아 진짜 가까이. 존잘료이. 아이 니마 아까 설마 니비 나 투표했지? 같이 가는 거 봤는데 난 스킵했다. 일단은 동전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미션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에 휩쓸린 고스나리. 좋았어. 여기 두 개씩이나 있구만. 뭐야? 뭐야? 축구 게임 하고 있는데.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엘링크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자 다음 예 훈민정음 다 먹어버려 그냥. 좋았어. 나만 당할 수 없지. 다 먹어. 다 먹으라고.
다 먹어버려. 어, 고스님 계셨어요? 네. 언제 먹혔어요? 방금이요. 아, 방금이요? 제가 선배네요. 존댓말 하세요. 그 존칭입니다. 네. 제가 먼저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선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헬리컨을 죽이세요. 훈님이 오리 같은데. 자, 민님 죽여버려! 없애버리란 말이야! 오리가 죽은 훈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민님이 죽어야 모든 게임이 끝난다. 전 살아남기만으로 이깁니다. 와라. 아, 돌아다닙시다. 와라! 아, 전 쫄보라서. 아, 남자 아니네. 내 남자 아닙니다. 어? 뭐? 어? 나 남자 아니야? 나 고자야? 어머나, 언니였어요? 이런. 어? 어? 아니요, 저 일단 남자입니다. 자, 그러면 딱. 아, 근데 허리 진짜 아프다. 큰일 났다. 아싸, 나래님 먹었다. 다 남자시군요. 다 남자입니다. 오, 뭐야, 이겼어! 오, 오, 예! 은님이다, 야, 반전이다! 와! 은님이다, 은님. 와, 멋졌다! 은님. 와, 방금 전에 진짜 멋졌다! 0초에서 바로 죽였어! 와! 이걸 복수를 살려? 저 그냥 제가 죽을게요. 저 그냥 제가 죽을게요. 이거 와, 멋있다! 방금 전에 멋있었어요! 우와, 이기게 해드릴게요. 야, 야, 진짜, 아니, 저 먹혔거든요, 펠리컨이 오가지고, 그 사람이? 야, 근데. 고스를 살렸어, 내가 죽어야 돼. 와. 잘 죽여요. 누구 죽여요? 음님? 저요. 네, 음님이요, 음님. 아, 진짜, 내가 왜 고스를 살렸니? 야, 좋다. 역시 훈민정음에서 고스가 빠질 순 없지. 야, 0초에서. 야, 오늘 쇼츠랑 나왔다. 아니, 와, 0초에서, 야. 죽은 사람 와, 이걸 죽을 전에... 줄 몰랐다. 야, 0초에서, 야. 아니, 이걸? 은민. 야, 진짜 멋있다,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진짜 멋있었다. 야. 괜찮아요. 아, 이거는 제가 썼네요. 사람은. 근데 놀랍게. 한 남자, 한 남자 이러고 막, 엘링크님 승리를 자처하고 있었을 동안, 게임이. 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와. 게임은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님들아, 근데 저 죽인 사람이 훈민적임. 훈민정. 저 죽인 사람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면은 훈민정은 오늘 분열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오늘 분열합니다. 훈민정은 오늘 분열합니다. 분명히 컨셉으로 훈민정은 만들었겠지만 한글날 분열됩니다. 네. 아, 제가 훈민정을 죽였어요. 서로 복수한다고 난리 날 겁니다 오늘. 강아지님 들어와요. 네, 같이 해요. 그 엄지님이 저보고 청부. 살인 청구한다고 했더니 제가 그냥 죽였어요. 아니 근데 중립지역에 펠리컨 나온 거 웃기네. 비둘기 나왔으면 오리가 분리했을 텐데. 그치, 네, 우리 집밖에 없으니까 오리가 죽인 걸로 되니까.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훈정. 시작해요 하네요. 일단은. 네. 훈정은. 이어폰. 네. 아이고 어리야. 와, 보스다. 안녕하세요. 와, 늙은 고스다. 근데 어쩌다가 허리 진짜 아파요. 진짜 이게 늙고 젊고 문제가 아니고 허리 다치면 이렇게 계속 이런다고요. 오. 고스님 그거 고스님 그냥 평소 나가세 아닐까요? 뭐라고요? 리얼키키 나가세 때문에. 아, 허리야. 평소 어떻게 앉아있길래? 제가 따라오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해. 나는 보안관이지. 오, 왜 그래요? 음님 왜 와요? 지켜. 한탕주의자. 저 한탕. 한탕이에요? 붙어 있어 안 죽음. 진짜? 진짜예요? 붙어 있어 안 죽음. 붙어 있어 안 죽음. 목숨을 걸고. 진짜? 오. 목숨 걸고.
오케이, 목숨 걸어야 돼요, 진짜. 아니요, 아, 그냥 제 팔을 걸겠습니다. 오. 자, 훈민정음 중에서 범인이 있어. 그리고 엘리크님이 굉장히 조용한 거 봐서 엘리크님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그냥 엘리크님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안 보이는 거 같은데. 훈민, 민이 없잖아. 민이, 민이 엘리크님 맞죠? 네. 컨트롤이, 조이스틱이, 조이스틱. 자, 찾아보겠습니다. 왜요? 왜 그게 없어서. 오, 짠다. 거의 오지마. 들어가는 척했지. 내가 들어가는 척했지. 이게 바로 컨트롤. 뭐야? 나 비둘기다. 비둘기 생인가? 아, 비둘기야. 비둘기가 이겼구나. 진짜 훈이었어. 맞네, 훈 맞네, 훈이었네. 죄송해요. 훈. 민이라니, 민이 캐나다 거의. 아, 젠장 보안관이라서. 민이야, 빌캐거야. 아, 큐핏 어려워. 큐핏 일단은 잘못하는... 그냥 팁이 그냥 두 명 걸고 죽이면 돼요. 아하. 두 명 걸고. 근데 쿨타임이 있죠. 쿨타임이 있다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자, 빨리 레드해요. 시작해요. 제가 정님 차. 아, 이렇게 기침 나올 때마다 허리가 아프냐? 미치겠다. 정형외과 한번 가야겠다, 진짜. 아, 허리야. 뭐야, 둘이 오, 무슨 밀정을 하고 있어요? 오, 공주님이다. 오, 그냥 같이 태어났는데요. 근데 뭐예요? 아, 정하고 뭐가 붙은 거예요? 불편해. 뭘까요? 뭐가 부탁해요? 정하고 훈? 뭐가 부탁? 맞나? 뭐가 부탁해요? 정훈, 정훈. 아, 오, 이걸 맞추네. 이름 멋있구만. 정훈 맞네.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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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님, 와, 훈님, 훈님. 아하하하, 들켰어. 훈님이 범인이래요. 정님 죽였어요. 저 죽이려다가 실수로 훈님, 훈님이 저 죽이려다가 정님 죽였어요. 훈님이 저 죽이려다가 정님 죽였어. 또? 아, 대웃기네. 또 걸리셨어요? 코스. 또? 저 죽이려다가 아, 정님 죽였어. 대공지주 예치고 나서 바로 제안, 죽여버리면 어떡해. 야, 이건 너무 잔인하다. 저기요, 너무 잔인하다. 잠깐만. 제안. 야, 공주라고 제안, 외치고 죽여버리는 건 무슨 나라 방식이에요? 네. 제안. 저 보안관이거든요. 칼 싸움 합시다. 네. 오. 저 고스만 가기 전에 쏠고 가면 안 될까요? 아, 뭔 소리예요. 아, 제가 신고했는데. 뭐야, 이게. 뭡니다. 고스 쏠고 칼 싸움 합시다. 오케이, 고스 쏠고 칼 싸움. 아, 몰라. 쏠리면 딴 게임 할 거야. 아, 안 되네. 네, 안 되지. 아, 아깝다. 아, 아깝네. 어떻게 저를 쏠려다가 공주님을 쏠 수 있어요? 아니, 야, 잠시만요. 엄지님 연포야. 이제 저도 비둘기 하셔 진 거는 똑같은데. 네. 또 큐빗이었어. 너무 슬프다. 미안해요. 아이고, 우리 엄지님. 아이고, 저 대신 재신 죽어주시다니. 이집 재밌네. 고스 썰려있는데 미안해요, 공주님. 강아지님 들어갔네. 뭔 소리예요? 고스나리를 썰는 척 하면서 아, 우리 정님 썰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비피처. 제가 모를 줄 알았으니까. 강아지님 들어와요, 얼른. 네. 오늘 재밌구만. 아, 슬프다. 슬프다. 아이고, 슬프다. 아이고. 정님, 이제 훈님한테 버려졌죠, 이제. 아, 강풍님 오셨나? 강아지님 들어오셨나요? 오케이, 한국말 하는 강아지. 오케이. 오늘 영어 쓰시면 안 됩니다, 강아지님. 영어. 아, 영어 쓰면 안 돼요? 왜 나는 영어 써도 되는데? 오늘 컨셉 없는데, 오늘. 강아지님이요, 강아지. 아, 나리님, 재미없게. 아, 싫어요. 저번에 컨셉 하다가, 어? 그 뭐냐, 리듬 게임. 리듬도 영어잖아. 네. 그것도, 예, 아무튼 해가지고, 뭐, 대화도 못했구만. 오케이, 그럼 나리님 잘못하게 갑시다. 한글 나리니까 영어만 쓰기. 에? 영어만 쓰기. 무슨 소리예요? 시작해요, 빨리. 예. 빨리. 와, 고스.
훈민정음 이게 나란히가 안 되네. 한번 그러면 좋은데. 자, 들어가서 게임을 해주고. 굿. 왜 동전이 안 나오는 거야? 동전이 나와야지. 내가 아직 다른 게임을 하지. 혹시 나야? 와. 아, 이 게임. 굿. 여기 뭐 같아요. 아니 모이지 네? 말고 좀 아니에요. 퀘스트도 좀 하고 이러란 말이에요. 나리님 죽이기 퀘스트. 불멍 좋잖아요. 나리님 죽이기 퀘스트. 몰라요, 몰라요, 죽이기 몰라요. 퀘스트. 어, 오랜만에 나리님 팬이에요. 팬 같은 소리. 나리님 1초만 멈춰봐요. 어, 잠깐 불안해. 3 2 됐다. 와우. 1 일로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진가? 아, 허리야. 허리 진짜 아프네. 왠지 비둘기 같아서 그냥 환기차 했고요. 사람이 안 죽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몰려다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놀려다니지 말라니까. 영어 쓰면 안 돼요, 강아지님. 안녕, 내 이름은. 자, 다들 몰려다니지 마시고, 예, 할 거 하세요. 그렇구나.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번에도 다람님이 그 비둘기 같거든요. 한국말. 다람님 보내보죠. 그거 아니에요. 후회하게 할 거예요. 다람님 직업 뭐예요? 저 도도새요. 어. 우와, 쩐다. 우와. 축하드려요. 와, 개쩐다. 야, 역시 다람님 깎고 인물. 와, 좀 역시 링크님. 이야, 와, 멋지다. 국립지구 바로 맞춰버려. 이야. 이야. 비둘기가 심지어 있었어. 와. 와, 멋있다. 와, 역시 고스가 아, 붙은 고스가 붙은 사람들 다들 천재 끼가 있어. 아이디에. 고아 고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분은 천재입니다. 도도새 분들 저에게 의뢰하시면 도도새 이기게 해드릴게요. 도도새 분들은 저한테 의뢰해주세요. 그럼 제가 의심시켜서 도도새들 이기게 해드릴게요. 뭐야, 양희성님 왜 상처가 있어? X표? 아, 아니구나. 그냥 이거 정님 X자예요. 바람의 검심인 줄 알았어 순간. 검심님 X자가 됐어. 강아지님이 사라지고 권콩님이 들어왔어. 아. 여러분, 도도새 전문 변호사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와, 이걸. 아니, 슈토커만 오늘 세 번째예요. 네? 벌써 와, 깁스 다 묶었다. 깁스 다 묶었다. 드디어 깁스 다 묶었다. 뭐라고요? 아, 그래요? 깁스 다 묶었다. 뭐, 근데 호랑이 얼마예요, 저거? 뭐요? 네? 예전에 살 수 있던 건데요. 이건 못 사요. 오지 말라고. 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자꾸. 와, 죽을 뻔했네. 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나다. 야. 그냥 죽여버릴걸. 검은콩님 죽여버렸어야 했어. 검은콩님 죽여버렸어야 했어. 뭐야, 양희성님 왜 돌아가신 거야? 응? 이거 이러면 엄지님인 게 아, 사람이 두 명 죽었거든요?
그니까 하나 말할 게 있는데 제가 영매사거든요. 그 저랑 네. 저희 이 다섯 명이 다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 고스날이 죽었을 때 한 명이라고 떴어요. 네. 저희 다섯 명 다 뭉쳐 있었는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지님이 엄지님. 예. 이거 민 정님 보내면 돼요, 정님. 아니 아니. 정. 정님 보내면 됩니다. 아니, 이제 아니. 훈민 은 이제 훈민 응이 및 이런 전략자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구나. 네, 엄지님. 네. 변호사 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걸 훈민 정 훈민 정을. 야, 네. 정님 제 변호사 일 앞으로 아주 맡겨주세요. 와 진짜다. 리뷰. 야 죽었어. 와 도도새. 진짜 도도새야. 와 근데 그러면 한 명 확인했을 때는 진짜였는데 왜지? 야 이제 일부러 이런 게 없어요. 네 일부러 이런 게 없어요. 재미없네 점점. 일부러 이러는 네. 거 없기.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일부러 이러진 않음. 나 한 명 먹었는데. 한 번 더 일부러 이러는 거 보이면은 이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아, 아. 범주님 그래도 완벽했죠? 네.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홉 명이네. 요인님 눈썹 만듦. 그러면은 만듦. 어허 이 사람이 아 중립을 두 명으로 오리 너무 분리하지 않아요? 오리가 너무 빡센데? 둔둔둔둔둔 이거 너무 빡센데? 아 중립 한 명으로 중립은 한 명으로 중립 한 명으로 오리 이 중립에 어예 펠리컨 강아지님이 날 따라 나 따라오는데? 힘이 분리해지는 거예요. 오지마! 천리가! 어쩔 수 없네. 가보자고. 주인 따라가기 주인 따라가기 주인 시작해요. 네. 아, 오 주인이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강아지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몰라요. 왜 몰라요 해요. 보고 싶었잖아요. 몰라. 저도 오랜만에 방송 킨 거긴 하지만 나머지는 몰라. 알아서. 네. 아 진짜 어쩔 수 없었다. 어차피 제 말 안 믿어주니까 저 찍으실 거잖아요. 아, 네. 검은콩 검은콩님이 죽였는데 제가 죽였다고 하면 어차피 저 검은콩만 믿어주지 제만 안 믿어주잖아요. 저 죽여요 그냥. 근데 네. 좀 네. 그럴 것 같아요. 뭔데 뭔 소리인데 뭔 소리인데? 이해 안 보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검은콩님이 죽였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줄 거 뻔히하니까 그냥 저 그러면 죽여요. 아니 아니 지금 투표하기 전에 그럼 두 분 다 직업을 말해줘요. 전 알직입니다. 되겠지. 내 나리님 알직이면 범인이야.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오릴 때마다 알직이라 해. 저런 저런 이런 택했구만 어쩔 수 없구만 제 예리한 거 자격은 인정이지 자격은 나리님 요즘은 친구를. 알직보다 모험가가 더 좋음 요즘 오리들은 요즘은 알직보다는 모험가를 더 많이 해요 오케이 어제 날 왜 죽였어 아, 둘이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서 죽였어요. 은탕이었는데. 봐봐요, 고스나리랑 둘이서 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 걸. 그냥 절 죽이다가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대화하고 싶어서 둘이 단둘이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넌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니 비겁하다니요. 무슨 소리세요? 명. 그. 어 이거 뭔데 재밌냐? 야 잠깐 야 죽어 로봇 아지
일을 왜 이렇게 버리는 거지?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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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들어가죠? 와 진짜 잘하는데? 빠빠빠보 빠보 야 안돼! 아 젠장 왜 이렇게 어렵냐? 오버 어 뭐야 누르기 어? 거의 어, 아 아쉽다 너무 티나게 죽어가지고 아 젠장 모험가 오케이 됐다 아 이런 고스 자식 변명이에요 아 이런 고스 자식 너무 티나게 죽였어 아니 바로 검콩님이 올지 몰랐어 하고 먹어버려가지고 아이스체 없애버리려고 했더니만 아니 그러면은 제가 할게 없잖아요 그런가? 네. 아무튼 빨리 레디해요 빨리 이게 뭔 일이야 누가 죽였어요? 어 그니까 요인님을 콩님이 죽이고 그 요인님을 검콩님이 썰었어요 근데 요인님 괜찮았던 게 요인님이 한 번에 썰어버릴 수도 있어 연인가 그냥 서 갈게요 야 이번엔 진짜 모험가네 야 이번엔 진짜 모험가인데? 오버스로 뭐라고요? 짜잔 개가 천선 엄공지주 개가 천선 도망쳐 아 허리야 아 자 모여있지 말고 흩어져서 하세요 고마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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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열면 끝이야? 근데 뭐 동전을 안 주네 미션을 클리어했는데 고바스보 고바스보 동전을 왜 안 줘? 고스바보 고스바보 고바스보 동전을 줘야지 와. 아 허리야 검콩님이 죽었네요 검콩님 아이고 아 그래 뒤돌기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물렸고요 사람이 생각보다 안 죽었네요 어 허리야 이거 보니까 일단 큐피트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큐피트가 아마도 걸고 다니는 것 같아요 뭐 근데 못 뜬 사람이 있어요, 큐피트? 아니, 전 아직 안 받았는데. 나도 안 큐피트가 뭐지? 건너뛰기. 큐피트 뜬 사람이 몰라. 없다는 거. 큐피트가 뭐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이렇게 이 정도로 안 죽인 거면은 그냥 오리가 겁쟁이네. 그냥 서버하느라 그냥 안 죽인 듯. 바람님 서버하고 있었어요? 큐피트가 뭐예요? 뭐야? 바람님 직업이 뭐예요? 피치 대체 뭐하는 거지? 바람님 직업 뭡니까? 저요? 저는 바로 영매사입니다 영매사? 영매사 전대요? 어? 얘 뭔 소리예요? 뭐라? 뭐 재밌다 짓는데 와 재밌다 목소리 또 밀렸어 아기준비님 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레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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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을 해야 된단 말이요. 이게 아닌가? 설거지인가 보구나. 네. 아, 내가 생각하니까 종 쳤지? 자, 마꾸라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영매사입니다. 근데 뭐, 왜 그런 거예요? 아, 저라고요? 아니, 지금 음님이랑 다람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어. 네.
님 가죠. 네. 네. 몰라요. 의음했는데 의음했는데 하필이면 또 의미네. 영매사라니까. 어 다람. 아 영매사라고요? 근데 다람님 뭐라 그랬는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막고라잖아요 지금. 잘했어요. 딱히 뭐니? 영매사 증명할 수 있어. 다람님이 거짓말인가? 아 마음대로 하세요. 저. 야 음님이 죽었어. 야. 이런 멍청이 꼬바 쓰고. 아 대박. 찐텐인데? 난 보스랑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우와. 우와. 금태는 바로 찍어야지. 다람님. 우와. 종차. 종치러 가. 다람님 잘 가요. 빨리 종차. 종차. 종쳤는데 아직 준비 시간까지 종차. 4초 남았습니다. 그 전에 한 마리 분명 죽일 거야. 그 전에 도망쳐야 돼. 종차. 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화윤이 뭐야? 화윤이 왜? 네, 잘 가요. 잠깐만, 화윤이 왜 팔치돼 있었어요? 도도새 같냐? 분명 죽이고 갔으니 완벽합니다. 화윤님 왜 팔치돼 있었어요? 다람님. 팔치돼 있을 수도 있지. 네. 같은 오리 누구예요? 삐지신 듯요. 요인님이 왜 삐져? 아 양혜성님이 오리예요. 네 양의선님 모험가예요. 형님 모험가예요. 난가? 바람님 그러면 원래 직업 뭐예요? 어차피 오리인 건 밝혀졌으니까. 아 저요 큐피트예요. 오케이. 바이바이. 전 아까부터 강아지님 수상하긴 하거든요. 네 강아지님 아니에요. 이제부터 트롤 하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트롤 하기 전에 제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유님. 보스가 먼저 사라질 것 같은데. 과연. 일단은 최대한 아 허리야. 와씨 맞았어. 아 허리야. 아, 이키님의 킨더여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에 크림입니다. 유튜브 방식과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보안관. 시청 방송이니까 바로 코드 찍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안관이어서 죄송해가지고 그냥 저분 썰었고요. 네, 시청입니다. 네, 제가 보안관이라서 제가 강아지님 썰었어요. 저 진짜 보험관데? 근데 이게 안 끝나는 거 보니까 왠지 이거 펠리컨 있는 거 같으니까 다 직공하죠. 어 장의사 이번엔 거짓말 아니고 진짜 뭔가예요. 어? 오케이. 그리고 훈님은요? 저 복수자요. 양혜성님은? 한탕주의자요. 이어폰 마이크 쓰기 어려워. 훈님 가죠. 네. 훈님이 의심스럽구만. 아니 잠깐만 제 말 들어봐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마이크 좀. 아, 다람님이었나? 아까 보낸 분이? 됐다. 자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참하시는데 저기 방풀은 금지니까 방송은 철거시켜주고 소리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성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가? 고스나 의성님 중에 의성님 한번 달아보죠. 와 나다. 와 뭐 아니면은 그냥 바로 투표하세요. 어 아니면은 훈님 아니면 정님 닮은 돼. 아니면 나비님. 훈님 아니에요? 몰라요. 난가. 봐봐 훈님이잖아. 어? 자 빨리 일단 도망쳐. 최대한 도망치고 종 울릴 때까지 시간 좀 걸려. 훈님 간다. 됐어. 총알 아구스. 됐다. 아. 와 됐다. 야 죽을 뻔한 거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아 이제 10초 지났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울렸네. 그러면 훈님 원래 직업 펠리칸이에요? 아니요 저 목수잔데요. 자 훈님 가죠. 진짜 목수잔데. 이래놓고 아니면. 엄지님은 진짜 영매사 맞아요? 엄지님 장의사라고 하셨는데 아까 음님이 영매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음님이 영배 쌌고 정님이 자리사. 오케이, 훈님 잡시다. 대찌님 달아요. 대찌님 달아. 와. 어쩔 수가 없다. 난가. 대찌님 너무 의심스러웠죠. 마이크 이슈로 마이크 이슈로 인해서 그렇다니. 진짜 마치 고시나리가 변명하는 거랑 똑같잖아. 진짜 마이크. 근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와 걸렸다. 봐봐. 아니, 고바스보, 역시 내 눈은 내 귀는 아니지. 뭘 뭐가 정확했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내 그런 거는 진짜를 죽여. 보스나리 죽이고 싶다. 안녕하세요. 아, 강아지님 비둘기였네. 그래놓고 진짜 죽여? 그래놓고 찐을 죽여 이 사람아? 너 혹시 면담 좀 하실래요? 면담 할까? 그리고 팔찌하고 다시 팔로우 하신 우리 화요이님이십니다. 자, 일단 한 번 더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세요. 주인 따라가기 버릴까 여기를? 주인 따라가기. 팔찌를 하고 여기 떠나버릴까? 네. 네, 마이크 이슈기네요. 진짜 이어폰 마이크 어려워. 그러니까요, 마이크. 예, 이 키니는 힌다요시님 어서 오시고요. 자,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네? 눌렀는데. 지금 중이었네. 아, 지금 중. 아, 그 여러분 하나 말할 게 있는데 우리는 죽인 게 한 명밖에 없어요, 검은콩님. 야호. 나머진 시민들이 알아서 다 죽인 거. 다음부터 보스 사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거였지? 난 아직도 눈치를 못 채겠구만. 나리님 지금 구독 중인데 구독 중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되나요? 한 번만 누르면 돼요. 이제 구독 중이면은 안 누르셔도 돼요. 영상에 좋아요 좀 눌러주고 해줘요. 좋아요 좋아요 안 눌렀는데. 이 키니는 킨더여슈님 오셨다.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누군가 지금 내 영상에 하나씩 싫어요를 누르고 있긴 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높은 확률로 현장은 중에 한 명이라고 시작해요? 생각합니다. 시작이 안 돼요. 아 이키님 레디 레디 레디. 오케이 시작. 일단 시작할게요. 쭉박. 일단은 민님 믿을게요. 저 한탕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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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같이 다닙시다.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자자자자자자 자경 자경 자경. 이거를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랑 아 이것대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맞나? 뭐왔어요? 아니 이거 햄버거 맞추기인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어디가 첫 번째고 어디가 두 번째구나. 몰라요. 아 오케이 확인. 이러면 햄버거 완성되지가 않잖아. 주크박스. 뭐야? 너무 빠른데? 이거 이 마을에 어디지? 연구소거든요. 이게 두 명이 죽어 있었어요. 나란히 죽어 있었나요? 나란히 죽어 있었. 약간 그랬을 거예요. 제가 눈이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나란히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보안관일 수 있겠다. 네. 나란히 죽은 거 아니면 일단은 보안관이 죽인 건 아닌 것 같고. 네. 장기기억 상실증. 세 명이나 죽어 있는데요. 공공님은 왜 바로 그냥 투표해요? 장의사. 오스 투표한대. 장의사. 근데 그 뭐 누굴 찍으란 얘기야? 신고하지 말고. 여러분 시체 이제 발견하면 신고하지 마요. 네. 그리고 바로 검콩 찾아요. 대신 검은콩님 시체일 경우에는 신고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검은색 시체일 경우에만. 네. 일단은 건너뛰기. 일단은 아 근데 지금 건너뛰기 하기엔 너무 애매한데. 아 모르겠다. 일단 누군지 몰라. 다음 투표 시간에는 각자 직공 한번 해봅시다. 야 근데 왜 내가 나와? 거. 뭐야 죽을 뻔했네. 나리님은 아닌가? 모르죠. 저는 아니죠. 일단은 검콩님이 잠깐만. 멍멍 사랑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 크리미입니다. 유튜브 나오실게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일단 검콩님도 믿으니까 얘기할게요. 저 한탕이에요 저. 확인.
에임 시렸다. 에임 시렸구만. 아우 허리야. 당연히 시참 가능하죠. 코드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 방풀 금지니까 방송은 소리를 줄여주시고 내려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쪽 못 가는구나. 길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저게 거울이나 뜨시구나. 오신 김에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딱이. 아, 외계인을 맞추는 거구나. 아, 고스나리 방송 보고 직업을 봐가지고 일부러 보는 거는 방풀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구독은 아시죠? 예,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바람님 오니까 실이 연결됐어요? 아니. 큐피트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이키님일 수도 있어요. 아까 보니까 이키님도 아까 검콩님이랑 나리님 따라다니는 걸 봐서. 근데 검은콩님도 저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몰라 그 내가 미션하고 있는데 검콩님이 주셨는지 아니면은 또 한 번 누가 오셨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주신 건지 큐피트가 날라왔거든. 여러분 일단은 직공합시다. 저는 일단 작용도 아니고요. 저는 한탕입니다. 검은콩님은 하셨으니까 됐고 이키님 직업 뭐예요? 도도생. 네, 한탕주의자. 네. 오케이. 그럼 일단 정님은요? 저 아이직이요. 그러면 다람님은요? 네, 저 모험가예요. 모험가? 아, 잠깐만. 내가 이걸 숨길 이유가 없잖아. 이거 이키님 같아요. 저요? 왜냐면 제가 진짜 도도새기 때문이에요. 와, 맛도도새. 아 근데 이키님 진짜... 한번 가보죠. 아니 근데 저 요이님 죽어갖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도 안 와. 아니 도도새가 안 죽어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저기 정님이 도도새예요. 근데 큐피트를 날리신 분은 정님이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날렸어요. 큐피트는 이키님. 아.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큐피트는. 아. 우리 요인님 직업을 알고 싶었는데 아쉽다. 아직 한 분이 남았구만. 미션 됐고. 뭐야? 이게 죽은 게 좀 빠르거든요. 다람님 발대요. 오케이. 좀 의심스럽긴 했어. 안 돼. 아, 은콩님이 두 명이었대요. 아, 그렇구만. 그렇게 된 거였구만. 어쩐지. 분명히 지나가셨던 분이 또 한 다시 오시길래. 공콩님이잖아요. 뭐 잊어버리고 오셨나 했더니만 아니었구만. 아, 공콩님이잖아요. 아. 공콩님이 어떻게. 이런. 너무 티가 났구만. 아, 중립직인데. 거의 편 들어줬다. 오케이. 와 역시 고스가 MVP라니. 아 근데 MVP라니 구구덕도 많이 씌워졌구만. 저도 잘 몰라요. 고스 죽어라 저주 퍼붓고 있으면 마실까. 고스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일단은 강아지님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한 분 더 들어오셨나요? 강아지님 죄송합니다. 새로 오신 분이 잠깐 볼게요. 멋멋님 들어오셨다. 됐다. 네. 아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냥 강아지님 썰었거든요. 아 11명이네. 중립 명으로 늘릴게요. 네.
아니 그냥 근데 그 라리타가 오는 사람 한 명 썰어야지 이 생각하는 내가 지금 뭐야 그냥 썰어 기분이 굉장히 강아지 같았죠. 아 허리야. 일단은 미션을 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였지. 오케이 미션 완료. 양희총님 왜 자꾸 따라와요? 미션 하러 갑시다. 뭐라고요? 얜 되나? 안 되네. 뭐예요? 날... 뭐가 안 되나는 거예요? 검콩님 왜 가만히 있어? 아, 내가 검콩님이 죽이고 내가 먹으면 딱인데. 일단은 미션을 하고 학교 사보타주 해제.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죽여야 되는데. 나나나나나 야 다들 모여 계신 거 아니야? 모여 계시지 않고 이렇게 가능하다고 이게? 강아지님 오지 마요. 뭐야? 어 이키님? 와 사람 한 명도 안 죽었다며요. 아니 아니 그때 안 죽었었어요 진짜 이거. 진짜요? 펠리칸인가 보네. 펠리칸일 수도 있어. 벌써 세 명이나 돌아가셨는데? 아, 펠리칸이면 안 죽었다 뜨나? 네 펠리칸이면 죽었던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가 활동을 안 하나? 아 펠리칸은 죽었어. 펠리칸님 의심스러워. 그러면은. 오늘 이거 펠리컨 한번 밝혀봅시다. 다들 직공해봐요. 고스님 머리 스피트 같아요. 나 뭐라고요? 나 저한테 뭐 얘기하셨나요? 음님은요? 와 칼직. 그럼 흠님이랑 음님이랑 칼싸움 해보실? 아니요. 와 뭔 소리예요? 아 허리야. 고스님 큐피트 같아요. 큐피트라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할 수도 몰라요, 큐피트. 강아지님 직업 뭐예요? 알직이요. 아직 밝히죠 일단? 이거예요. 이거. 그럼 일단 이키님 확실 아니네. 아우. 권진님. 아 허리 진짜 아파. 네. 역시. 아 이런 사. 엄지님은 직업 뭐예요? 저 한탕이요. 일단은요 저 훈님이랑 음님 중에 구라가 있거든요? 나 아니요, 근데 진짜 둘 다 칼직인 것 같아요. 빨리 넘어가자 이 위기. 그럼 직업 말해봐요. 칼직 밝혀봐요. 민님부터 죽여야 되겠어. 안 되겠어. 나 뭐하는 걸. 민님 죄송해요. 음님은요? 복수자. 음님 달아요. 방칼직이잖아. 이키니 음님 달아요. 음님 저기 화요님 달면 돼요. 아 역시 저 사람 수상했어. 잘 가요, 존재 요인. 보스 죽일 거야. 아 허리야. 보스. 잘 가요, 존재 요인. 도도새면 웃기게 할 거예요 다음에 진짜. 도도새예요? 비둘기였죠.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허리야 너무 아파. 허리가. 아 허리야.
이거 탈 수 있음. 그러니까요, 저 탈 수 있다요, 있어요. 나 탈 수 있다요. 오케이, 좋았어. 아, 일단 미션부터 하자. 점프지 이거. 점프. 점프. 오케이, 점프 완료. 아니, 우리 둘이 놀고만 있어요. 빨리 가서 미션 하라니까요. 미션으로 이겨야지 우리. 네. 아, 허리야. 아, 허리야. 아, 이거 허리야.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아, 허리야. 뭐지? 여기 뭐야, 왜 이렇게 땅 앞 도로요. 아, 허리야. 아, 왜 이렇게 많이 죽어있어요. 그 다들 직업이 뭐였죠? 그 나리님이랑 바다랑 스본님 직업이 뭐예요? 근데 여기 그 저격 없으니까 알려줘도 되잖아요. 네. 그러네요. 알려줘요. 보켄샤 모험가. 진짜 썰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다람님은 뭐예요? 저요? 저는 네. 바로 비둘기입니다. 바람님 탈죠. 도도새다. 아예 도도새. 도도새 도도새라고요? 최소 중립이니까. 아니요 아니요. 비둘기 나오고 펠리컨 의심도 있으니까 펠리컨으로. 아, 그 도도새가 한 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도도새래. 근데 중립지 이게. 칼직 좀 일하고 싶은데 썰면 안 되나요? 누굴 썰어요? 저 누굴 썰어요? 저를 쓴다고요 또? 일단 바람님을 보내는 게 옆에 계신 분. 오케이, 렛츠고. 아, 달까 그냥? 바람님 달고. 네. 이제 소리가 안 들려서 소리를 키웠습니다. 보스를 죽이세요. 비둘기 이미 나왔지롱. 누리가 나왔어요. 망했다. 네. 펠리컨 맞네. 와, 잘 잡았다. 펠리컨이었네. 그리고 내가 오리지, 내가 오리라고 빨리 잡아줘. 시간아 빨리 대라. 곤주님 나를 아 땡땡땡땡땡 안 끝나서 쳤어요. 근데 네, 왜 모여 있어요? 네, 일단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치고 있어. 아니, 미션이라도 네, 해가지고 미션킹이라도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미션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네, 나님이 모험가라고요? 네. 뭐를 걸 수 있어요? 네? 저는 제가 보안관이다의 제 프세카 계정과 제 원숭이 계정. 아니 그거 하지 말고. 뭔 소리야? 왜 자꾸 모험... 인생을 걸라 그래? 아니. 나리님, 모험가 능력이 뭐죠? 아, 난 걸 게 없는데. 어차피 계정도 쓰레기고 다 쓰레기인데. 아, 저기 나리님. 네. 걸 게 없는 게 뭐야? 능력이 뭔가요? 모험가 능력이 네. 뭐죠? 모험가 능력이 자, 뭐예요? 오늘 피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아닐까요? 모험가 능력이 뭐냐고요? 모험가 능력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에? 뭐라고요? 모험가 능력이 뭐냐고요? 모험가 뭐라고요? 제가 잘 안 들리네. 모험가 능... 아... 그냥 써있는... 모험가 능력 뭐냐고요? 뭔 소리야? 모험가가 뭐냐고요? 설레요. 아니, 모험가가 무슨 능력이냐고. 모험가가 다른 사람 어떻게 썰어요? 여러분 그냥 아니, 능력이 뭐냐고. 달죠? 뭔 소리예요 또. 또 봐봐. 안 되면 그냥 나야 다.
짜증나. 기가 안 되면 다 나야 그냥. 못해 먹겠구만 우리. 아 우리 못해 먹겠네. 아씨. 아 나리님 안 들린 척한 거예요 진짜. 아 진짜 안 들렸어요. 거예요? 아니 뒤에 게 안 들렸어. 아니, 보험가 하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 하고 했는지 안 들렸어. 진짜 귀 쓰렸네. 나리님 귀 좀 파세요. 아, 귀 파야 되나? 파세요. 아니 진짜 안 들렸어. 아니 진짜 안 들렸다니까. 아니 모험가 능력. 아 모험가의 능력을 물어봤어요? 모험가의 능력은 그저 주위의 환경에서 죽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말했어야 했는데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말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더 달았을걸요? 아 다람쥐 신발 나다가 먹혔어. 아 아 젠장 아쉽다. 먹혔어요? 아니 다람님이 너무 숭하게도 오길래 님 펠리콘 있죠? 하면서 넘어질라 했는데 저런 레디 모험가는 사보타지 안 죽습니다. 아 그래요? 유시돈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루시디님 같이 하시죠? 자리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누구를 믿어야 될까? 믿을 사람 하나 없죠. 오리가 안 걸려. 오리가 안 걸려. 야, 어디를 눌러도 뽑기가 되잖아. 양희성님 좀 의심스러워요. 왜 자꾸 저 따라와요? 저기있다. 쓰레기 버리기. 나리님 직업 뭐예요? 저요? 저 복수자요. 나리... 네네. 뭐예요? 민님은? 아니 물어봤는데 왜 배를 울리지? 네? 나린이 복수자라고요? 네. 모르셨어요. 어? 저 복수자 맞는데 왜요? 뭔가 거짓말하는 톤 같아. 기분 탓인가? 누가 또 복수자로 얘기했나 보구나. 죽이지 마요. 죽이고 싶어. 과연. 왜요? 누가 또 복수자라고 거. 얘기했어요? 아니. 나린이 보내지 마. 나린이 보내지 마. 복수자죠? 네. 네. 어차피 저격하는 게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개해도 관계 없잖아. 물론 무조건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스케. 오케이. 갑자기 이러고. 나리님 복수자라 하셨죠? 권주님. 알겠습니다. 이름 알려줘. 거기로 와요, 권주님. 네. 아유, 나리님 보내면 안 돼. 나리님 아니야. 나리님 아니야. 봐봐. 이거 재미가 없어. 이거 분명히 또 고스나리 또 죽이려고. 그냥 나리님 나는 진짜 복수자인데. 복수자예요? 네. 오케이 나리님 믿어요 복수자인 거. 맞아요. 네, 믿으세요.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증거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는 두 번째 글자가 탕이에요. 안녕하세요 이키님. 앞으로 자주 놀러 와요. 네? 고스나리 방송이 갑방송밖에 안 하는 방송입니다. 갑방송 아니에요. 갑방송 그러니까 인싸 게임밖에 안 해요. 뭐라고 해서 못 들었어요. 고스나리는 인싸 게임밖에 안 합니다. 나리네요. 네? 아 이거 뭐라고 해? 야, 이거 저희 직업 두 번째 글자가 빵이에요. 직업이 복수자라고 하셨죠. 좋구만. 저기요? 잠깐만요. 저기요. 이렇게 안 좋으신 거? 좋았어. 계속. 에? 나는 이거 잡나? 방금 뭐? 제가요 분명히 엄지님이랑 요인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엄지님과 떨어지고 나서 요인님과 있을 때 그만 커플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럼 일단은요 대지님이랑 전 아닌 게 확실해졌어요. 무조건 미안. 저라고 하겠네요 그러면은. 보통 오리가 네. 큐피시 걸지 않기 때문에. 얘가 딱 와 근데 대지님 센스 하겠네. 좋았다. 나도 그냥 바로 신고하러 갔는데 훈님 있길래 그냥 바로 하이파이브. 아니 신고가 안 돼. 큐피드 걸린 상태에서. 아 그래요?
아, 그, 네, 신고하려 했는데 신고 버튼이 안 뜨더라고요. 근데 아, 저도 그 뺨때려 맞을 신고하러 수가 갈라 했는데 있어요. 갑자기 오 후님이다 후님 하이파이브 성공 그래서 살았어. 와, 살았다. 살았어요? 그러면 네, 이번에는 하이파이브에서 살았어요. 스킵이잖아요. 모르잖아. 그럼 이번에는 아니요, 음님 아니면 유인님인데요? 정님이에요, 일단. 아, 아, 무조건 저 저. 하시겠지. 근데 그 엄지님 직업을 알아요. 그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요이님 믿어볼게요. 직업 말해봐요, 그러면. 아, 그럼 나겠네. 나네, 요이님 무조건 직업 이거. 뭔데요? 아, 무조건 나네, 이거. 요이님 직업이 뭐냐니까요? 알았어요. 나네 하니까 아, 이거 찍어야지. 내가 인심을 받네. 이건 어쩔 수 이러면 없지, 뭐. 이러면 내가 인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아니,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왜 그러니까 직업을 직업을 대답 말해 안 못하는 해? 거 보니까. 아, 저 이제 직업 안 말할 건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직업 뭐인지 나와요. 올이네. 그러면 그 맞네. 큐피트 맞네. 엄지님일 수도 있었는데. 야, 건콩님 왜 자꾸 절 따라오죠? 의심되게. 저기 나신님 안녕하세요, 이키이님. 유튜브 구독 누르셨나요? 제가 한번 혹시 합리적인 버튼, 구독 들으셨나요? 버튼. 네? 제가 한번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 잘안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저를 죽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니, 제가 거기서 늙으셨나 이랬어요. 에? 뭐라고요? 아니, 늙으셨나 이랬다고요. 늙으셨나. 뭔 소리야? 특히 늙었다는 거 있잖아, 늙었다는 늙었다? 말. 네. 왜요? 허리는 아픈 거는 늙은 거랑 관계없어요. 늘지 않았어요. 있을 텐데 제가 거기서 늙으셨나 이랬거든요. 아, 아니요. 안 그랬어요. 저는 복수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누군가 죽은 걸 보면은 그거를 이제 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수자예요. 민나뇽님코 안녕하세요. 알아요. 뭐? 누가? 어? 어? 아니, 차에 누나님은 치여져 사람이 차에 있구만. 치였거든요. 게임 차에 끝났어. 치여져 있구만. 야, 이거 무조건 나네. 범인이 나였네. 아니. 교통 아니, 저 사고 이런 솔직히 무서웠던 게 자라. 눈앞에서 양희성님이랑 나리님이 떨려 차에. 깜짝이야. 아니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이상하구나. 지나가서 썰려버려가지고. 뭔지 오늘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누르고 이사 나갔는데 오늘도 포유하는 중. 좋아요, 좋아요. 되게 많이 실력 오늘 다 늘리셨으니까. 이사생이었는데 죄송해요. 나리님, 네. 아까 제가 신고했을 때 사실 뭐 할라 했는지 알아요? 뭐라는데요? 제가 나리님이랑 맞고라 할라 했는데 아 네. 그러면 너무 게임 빨리 끝나서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해서 그냥 넘긴 거예요. 됐어요. 얼른 시작해요. 나는 추리를 하고 싶어서 이 게임을 하는 거야, 허리야. 그냥 나리님이랑 아, 맞고라 할라 했는데 범인님. 아 근데 한 번도 안 죽었네. 이러면 너무 도전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넘으신 게 자, 다람쥐 레디. 아, 아닐까요? 범인이 나네. 마기라스. 범인이 마기라스 나요. 좋아요. 요인님 왜 그래요? 나중에 세팅 좀 물어봐도 돼요? 아, 저 언제 새로운 컨셉 캐릭 이사 이제 이것저것 잡았어요? 캐릭 좀 해보려고 아니, 하는데 엄지님이랑 세팅을 좀잘 이사 몰라서. 잡았어요. 그것 좀 엄지님 이사기 직업 밀고 제가 가려고요. 안 자, 근데 레디. 자유단이 불할 수 VIP 있는 니고 그 니파가 안녕하세요. 모르죠. 에, 그래가지고 아, 불할 내가 수도 있는데 범인이네, 이사 믿어본다고 했잖아요. 내가 범인이었어. 뭐야, 진다람님 나가셨어. 아, 그럼 중립 두, 한 명으로 줄일게요. 야비야. 우리는요. 뭐야, 왜한분 나가셨죠? 올인은 우리요? 두 명이 맞으면 올인은 그러면 두 명이 맞아. 시작할게요. 네. 내가. 아, 맞고라 무기야. 할수 있었지만 나리님 참아드렸어요. 네. 이히 내가 범인이다. 왜 자꾸 범인이다 그러면 그래요? 네? 아니 정님 쩔 거예요. 나도 자, 범인이. 미션을 하시죠. 거기 모여 있지 내가 마시고. 범인인데? 이제 누굴 죽이나. 고바스부 간다 데리고 고바스부 간다 데리고 고바스부 간다 데리고 고바스부 간다 데리고 고바스부 간다.
뭐야, 어디서 발견했어요? 공원 그 축구대에서 갑자기 혼자 죽었어요. 공원 축구대? 두 명이 같이 있었나요? 그냥 그 미끄럼틀 타고 올라와 버리니까 혼자 터져 죽었어요. 아니, 두 명이 죽었는데 고스가 안 죽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라고 검은콩님이 얘기하시는데 뭐 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능력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몰라요. 초능력자가 있을 수 있는 거라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요인님은 왜 죽으신 거지? 엄지님 뭐 아는 거 있나요? 뭐 다리 비우고 와서. 아, 하긴 안 움직이시긴 했어. 일단 그러면 건콩님이랑 엄지님은 아니라고 추정이 되고, 물론 그 두 분 중에서 그냥 잠수여서 잠수 오릴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캘 상황으로는. 그럼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사람을 죽일 만한 게, 일단 잠깐만요. 양혜성님 한 명만 있었어요? 두 명 있었어요? 시체가? 두 명 있었어요? 시체가? 그게 하나밖에 한 명만 있었어요? 한 명만 있었어요? 대체 하나. 그러면 하나. 일단은 그러면 아니니까. 아니니까. 어, 방금 누가 방송이 틀었는데? 양혜성님. 양혜성님 그냥 마이크 자체 문제신 것 같은데 저분. 마이크예요? 마이크예요? 네, 마이크 문제신 것 같아 양혜성님은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방풀을 생각 확인하는 간단한. 아니, 방풀을 할 때 소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약간 기계 음이 섞여 있거든요. 어. 근데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맞아. 울린 거라. 이거는 방풀은 아니에요 일단. 건너뛰기 하죠 뭐. 혹시 모르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 일단은 훈님이랑 나리님, 양혜성님, 위키님 이 네 분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아, 내야야. 와. 오, 나? 오. 뭐야? 왜? 민님은 왜? 민님은 왜? 아. 여러분 일단은 위키님, 나리님, 훈님, 저기 양혜성님 저 네 분 조심하세요. 민님부터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 민님부터 죽여야겠어. 민. 고스나리다. 저리 가요. 아니 자꾸 검은콩님 왜 자꾸 따라와요? 다른 거 해요 그냥. 따라오지 말고 나도 이거 좀 게임 좀 하고 어? 게임이 안 되잖아. 민님 어디 갔어? 민님 빨리 죽여야 돼. 위험해. 민님 죽여야 돼. 일단 브레인부터 얼른 죽여놔야 그 다음 작업이 가능해. 들키더라도 민님부터 죽이자. 일단 민님부터 죽이고. 민님이 최대한 혼자 다니셔야 되는데 분명 혼자 안 다니실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민님은 찾아다녀야 돼. 두 분 좀. 어? 저기 있나 보다. 믿어요? 와. 버릴 거야. 정말 참된 마음까지. 그래서 고바스보 고바스보 그만 외치라 그랬잖아요. 왜 제 신기를 건드려서 죽게 죽었어요. 무슨 말이 죽여버릴 거야. 당신 때문에 연인으로 죽었어. 저만이었다면 괜찮은데 한 명 더 희생시켰잖아요. 뭐야? 뭐야? 쩐다. 예, 보안관이었어. 답답하다. 뭐예요? 보안관이었어. 뭐 쩐다. 보안관이 둘 다 썼어. 벌써 나를 죽여버릴 거야. 자, 너무 모여있지 말죠. 예. 계속 뭐 다섯 명씩 모여있고 이러니까 게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네. 고스가 못한 거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나리님이 오기 전에 몰려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고스가 못한 거 아니고. 근데, 아니 근데 제가 뭐 해도 어쨌든 저 찍고 저 죽일 거잖아요. 네. 항상 그래 왔고. 안 찍는다니까요 나리님. 네. 저 안 그래요. 안 찍는 판단. 항상 그래 왔어. 응. 이 게임이 재미없어지려고 그래. 어, 진짜요? 뭘로 바꿨는데요? 자경단 밝히자마자 고스나리님 죽이려고. 레드 안 했구나. 이키님 레드 레디. 이키님 레드 레디. 이제 그만 좀 걸려라. 아 진짜 나는 그냥 현량한 시민 하고 싶다고 왜 자꾸 오리 걸리냐고. 전 그 직업이에요. 여기 또
나리님이다. 저리 가요. 흥, 나 삐졌어. 알았어요. 흥. 아, 허리야. 음소거를 왜 해요? 뭐야? 미션이 클리어가 되는데? 미션이 점점 클리어가 되는데요? 왜요? 봐봐, 또 모여있는 거 봐라. 로드킬 당할 사람 없겠지? 이 와중에 로드킬 당할 사람 없겠지? 아, 기회였는데. 야, 먹었어! 와! 죽여줘, 강아지 죽여줘. 진짜 안 돼. 고스트 강아지, 우리 강아지는 물지 않아요. 먹어요. 진짜. 죽여! 양이 형님 죽여야 돼! 양이 형님 죽여야 돼! 아, 제발! 아, 아깝다. 혼자 있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아, 죽었다. 나리님 한 명 죽었네. 나리님 나 뭐지? 놀본가 우리가. 자, 권아비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나리의 크림입니다. 유튜브 하고 싶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참이에요, 당연히 시참입니다. 코드 치시고 들어가시면 감사드릴게요. 저요? 지금 위치요? 네네. 지금 식당이요. 제가 양희성님이랑 이키님은 아 이제 나 오리 아, 그만하고 싶다. 하우스코 쪽에서 막 와 엄청나게 빠르시다. 그쵸? 빠르죠? 유튜브도 구독 빨리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까부터 뭉쳐놔서 갓겜밖에 안 하는 고스나리. 갓겜 인싸겜 골라서 하는 고스나리. 지금 제가 못 본 사람이 은님이랑 강아지님인데. 강아지님 직업 뭐예요? 강아지님 직업. 네? 왜요? 요유님 잘 다니셨다고 하면은 몰라요? 수제 복수. 직업 뭐냐니까요? 수자. 복수 잘해요. 뭐래요? 복수자. 요유님은 직업? 확실한 게 없네. 펠리콘 잡았네. 일단은 저는 저 고스 강아지님 일단 한번 의심해 볼게요. 요이님이랑. 아 근데 요이님 잘 돌아다녀요? 요이님 근데 링크님 오기 전까지 저희랑 좀 있었긴 했어요. 근데 바로 야, 님들아 몰려다니지 마. 그리고 아. 일단은 한번 작용단 있으시면 한번은 저기 몰려다니지 마요. 작용단 있으시면 저 일단 강아지님은 의심 대상이라서 일단 제 자, 혼자 살아남은 고스. 아니, 혼자 죽었구나, 참. 혼자 살아남은 게 혼자 죽은 고스. 아유, 대화 상대도 없고. 대화 상대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양의 성님이 갑자기 비밀연구소에서 썰고 아시는데요? 저예요? 막걸하다. 근데 음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됐다. 뭐야? 그럼 일단은 강아지님 양혜성님이라는 거죠? 아니 네. 근데 거기에 음님도 있었긴 했는데. 네 알직입니다. 아 근데 음님은 아닌데 음님은 아까부터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을 쓸 수가 없었어. 아 그래요? 그럼 네, 일단 양혜성님 직업 뭐예요? 저요? 캐나다 거위요. 어? 어 알직이구나. 이거 캐나다 거위요. 네 그렇다기에는 막고네. 그러면 일단 양혜성님 답변. 네, 막고면은 양혜성님 달아야 돼. 예. 다시 잠수 상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이 생겨서. 오케이 오케이. 만약 게임 안 끝나면은 난 아까부터 자꾸 강아지님 수상한데. 끝났어 게임. 너 왜 그래요? 누가 열심히 하고요? 우리 끝. 펠리컨 남았다. 수고하셨어요. 펠리컨한테 먹혀가지고 빨리 끝나버렸어. 그냥 걸어가다가 잘못 썰었는데 이런. 그냥 자연스럽게 가다가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이런 버튼이 잠겼구나. 이런 버튼이 잠겼구나. 말고 너무 떨어질 뻔. 맞네. 펠리컨이네. 어 나 나린님 죽이려고 나린님 죽였는데 우리였네. 우리였네. 펠리컨이 왜 저를 먹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 그만 걸리고 싶다고 진짜. 나 오리 하기 싫은데 나는. 자 한번 더 들어오실 거니까 좀만 기다려. 아니 제 동선을 못 본 제가 동선을 못 본 사람이 은님이랑 강아지님 두 분이라서. 아 들어오셨다. 권하빈님 어서 와요. 권하빈님 어서 와요. 왜 이렇게 울려? 왜 이렇게 울려? 자 방풀은 하지 마시고요. 양혜성님 양혜성님 마이크 네 양혜성님. 오케이. 아아 됐다. 고스나리 강아빈님 안녕하세요. 고스나리 천재. 예. 안 울린다. 오케이 됐어. 안 울리네. 선. 네. 소리예요. 그 와중에 선을 생각하는 사람 이분 눈매가 참. 오. 눈매가 참. 마이크 테스트 중요하다고요. 아빈님 말씀해보세요. 말하고 있는데 그 훈님 혹시 있잖아요. 이거 방 세팅이 식인종 변장 그 다음에 큐피 세 개만 고정시켜 놓은 거 맞나요? 아, 예? 고정시켜놨어요? 식인종 변장 큐핏이랑 식인종 변장밖에 안 나와요 이거 세팅이. 아 맞아요 그건 그래요. 고정시켜놓으면 안 되지. 네 맞아요. 이거 식인종이랑 일단 큐핏은 확정을 해도 모르겠는데 왜 식인종 왜 확정이야? 왜 쟤네 식인종 확정이야? 식인종 변장 둘 다 확정이고 연인까지 확정이거든요 이거 세 개 다 모르겠어요. 아 대빠찌보 대빠찌보. 아비님 눈매가 참 매력적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큐핏은 일단 신인 직업이라서 확정을 해놨는데 다른 직업은 근데 이제 대부분 대충 해봤으니까 그냥 직업 다 열어놔요 웬만하면. 네 그냥 다 물음표로 다 물음표로 일단. 아니 다 체크를 해야 돼요. 물음표 나와야 그냥 오리 나와요. 나 물음표라면 오리도 나와가지고 네 그냥 오리 나와요. 그냥 그럼 오리도 물음표 해보면 어떻게 돼요? 오리 물음표가 안 돼요. 그냥 싹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냥 오리가 안 나와요. 없어요 애초에. 그러면 그냥 다 체크해요. 오케이 레디 고. 오 빙고바스보. 아 난 근데 드론이라는 직업을 아직 잘 모르겠다. 레디 고바스보 그냥 변장출사인가? 드론이 NPC로 변장하는 변장출사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별거 없어요. 렛츠고. 피 안 따고 NPC로 변하는 변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 NPC가 있어요. NPC라기보다 그냥 드래곤으로 변신하는 건데 그냥 드론 그려져 있는 그림 그대로 변신하는 거예요. 와 글쓰다 고고고. 아, 그러니까 그... 어 페어님 고 안녕하세요. 빰빰 빠라빰빰빰 나 비스타. 오케이 미션을 하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오케이. 저 버그 걸렸어요. 투표로 저 좀 죽여줘요. 오케이. 무슨 버그 걸렸어요? 뭐야? 나 죽었는데? 아비님 왜 들어왔었죠? 영매사인가요? 오. 네네네. 펠리컨인가? 이거 버스에 죽은 거거나 아니면은 펠리컨일 수 있어요. 버스나 펠리컨. 와, 저 오염 저 하루 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펠리컨 자주 걸리시네. 아니요, 버스 있었어요. 제가 눈으로 봤는데요. 버스 아까 지나갔어요. 네, 버스 소리 자체가 들렸고. 여러분. 네? 마이크가 되네요. 저 얘기하면 지금 버그가 걸려갖고 게임 화면이 안 보여요. 우리 엄지님을 보내드릴까요? 아니 주님 곁으로. 저분 어차피 게임도 못 하시는데 편히 보내드리죠. 나갔다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큰일나. 보스의 곁으로. 나갔다 들어와. 나갔다 들어와. 엄지건주. 엄지건주. 있어요. 아 바비. 피링크님. 아, 나갔다 들어오세요 일단 엄지님. 뭐야, 양희성님 왜 들어가시는 거야? 아 잠시만요, 마이크 이상해요. 누구 마이크 이상해요? 난가. 좋아요. 치링치링 백공치주. 저기요. 어서 와요. 우리도 아닌데 왜 죽었어요 오리한테? 로드킬 당했어요. 양희성님 비둘기셨구만. 불신한 직업을 가지고 계셨구만. 펠리컨, 아 진짜. 펠리컨, 아 진짜. 저는 건전하게 모두를 죽이고 싶습니다. 목소리 올려. 자, 누굴 먹을까? 펠리컨 고생하지는 펠리컨. 우리 집 강아지는 물지 않아요. 그냥 먹어요. 어? 킨들신이 들어갔다. 이거 오리승이다. 이거 오리승이다. 어, 오리승이네. 펠리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 이거 지금 4명 남았는데 내 중에 2명이 오리예요 지금. 아 그래요? 거의 이제 네 지금 4명 남았어요. 큰일났네. 이거 뭐예요 근데? 링크님 어? 예. 뭐 고스나린 연예인이야? 아, 예. 고스가 죽어서 죽은 거구나. 불쌍하다. 맞아요. 먹혀서 죽은 거예요. 아. 제가 먹혀서 죽었어요. 와, 버스 잘 썼다. 먹었거든요. 버스 굿. 자, 엄지님 안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신다네. 맞네. 이거 훈님 이거 움직임 빠름이에요, 지금. 이거 아까 왜 빠르셨더니. 강아지님은 되게 좀 그런 게 두 판 연속 펠리칸 걸리셨어. 네, 보통으로 바꿔 주세요. 보통으로. 오히려 좋아. 어디 갔어? 와, 나 그럼 강아지는 잘 썰었네. 그냥 보자마자 바로 썰었는데. 펠리컨 또 하고 싶다. 일당. 일당. 펠리컨 또 하고. 야, 하필 엄지님이 차강단이었는데 버그 이슈. 펠리컨 되면은. 엄지님 제접하신다 하거든요. 레전드. 아 네, 안 그래도 지금 보고 있어요. 레연님은 안 들어오시나? 펠리컨 되면 레전드인데. 근데 아까보다 난 강아지님만 죽이는 것 같아. 근데 죽일 때마다 그게 맞음. 대디님 저 솔직히 마지막 첫 번째 버스 올릴 때요. 대디님 죽어도 몰라 하면서 그냥 바로 버스 키자마자 바로 눌렀거든요. 버스 그 가려고 하는데 소리 들리자마자 바로 뺏어. 들어오는 게 시간이 걸리나요 혹시? 엄지님? 들어오셨다. 오셨다. 빨리 시작. 이제 손님 경험해. 아니 또야? 또 연인이야? 이번엔 꼭 따라다녀야지. 누구야? 미션
미션. 아무도 없나 오바. 난 나나나 나나나나나. 아. 나나나. 이것은 아, 운명 데스티니. 데스티니 데스티니. 오바. 아. 뭐야? 아니 이 사람아. 노드킬 당했어요. 미안해요. 아 진짜 이 사람이? 시체 비밀 연구소 혼은 트럭에 죽었어요. 대웃기네. 시체가 지금 비밀 연구소에 있고 고스나리님을 노드킬 당했어. 같이 죽었어. 고스였어요. 고스 썼. 대웃기네. 고스 잘하셨어. 아니 고스는 고스는 나린님 무단회장. 고스 잘하셨어. 나린님 저거. 무단횡단하다가 죽어버렸어. 고스님 그러면 정님 비밀연구소. 아 같이 죽었어요? 나리님이랑 정님이랑 같이 죽었어요? 같이 죽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피자국 하나 있고 비밀연구소 가니까 시체 발견한 거예요. 어? 피자국 아. 사람 고스네요. 봤어요. 그러면 시체 한 개밖에 없던 거죠? 시체 하나예요. 하나 피자국이에요. 하나. 오케이 피자국. 오케이. 네.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바보왕관에 일단 그게 아니고 잘 지었는데 한 분은 썰렸다? 젠장 연인은 제발 잠깐 나는 연인과 아, 잠깐. 모르겠다 이건 젠장 연이 없어 숙제는 왜 지금 해요 근데 이거 하는 게 맞나? 같이 있다 하시는 분 없나요 그러면은? 그 통화기에서 오버하긴 했어요. 벙콩님이랑 훈님 그 두 분이랑 그 타이밍에 만나긴 했어. 아고 허리야. 아까 전에 음님인지 이켄님인지 그 뭐지 학교 옆에 그 도로에서 자기 죽여달라 하시던 분 누구예요? 음님하고 이유 좀 묻고 싶은데. 저하고 저 강아지님. 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두 분 있잖아요. 그 두 분 계시던 네. 위치에 피자국이 생겼어요. 아, 두 분, 아, 저희가 있던 곳에요? 네. 누구요? 아, 뭐 다행이고. 다행이라고요? 아, 이제 저분이 살아, 저분들은 살았으니까 다행인 거지. 세 명 죽을 뻔했잖아요. 아, 뭐, 아, 그러네. 나 안 죽었으면 됐다. 그러니까, 나 안 죽었으면 저, 됐다. 저 저분이 있던 위치에 피자국이 생겼는데 저 이 두 표는 뭐죠? 아, 뭐 다행이야. 어, 인기 시트예요. 누구지? 자, 과연 어떻게 진행될 그 것인지. 아, 맞다, 이면 돼. 우당인단 하다가. 그러면 나리님은 누가 죽였을까? 버스에 치여 죽었다니까. 아이 진짜. 버스에 치여 죽었어요. 너무 사려요 사려. 아니 버스가 바로 다닐지 몰랐지. 이건 버스가 잘못한 거야.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나간 봐봐 아직 킨더님 지금 저랑 같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버스길 앞에 그냥 바로 있잖아. 우와 대찌님이 펠리컨이네 개꿀잼이다. 야 대찌님. 이것도 누구 아이디어? 이것도 저기 그 엘링크님 아이디어죠? 글쎄요 야, 누가 야, 아이디어 야. 냈을까. 오 드디어 죽었다. 이거 초능력자 있어요. 이거 뭐지? 저랑 민님이랑 그 미끄럼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고스님 혼자 터지셨어요. 왼쪽에 이켄님 오셨고 나는 죽었는데? 미끄럼틀에서 혼자 터졌어요. 에? 저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전화빈 민 킹 세 명 다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거 세 명 빼놓고 그 다음에 왼쪽에 그러면 하유이님 직업 뭐예요? 네? 요인님 아니 해야지. 이거 확실하게 이거 공원에서 왼쪽 가시던 분 한 분 더 있어요. 그분 누구예요? 저랑 검콩님일걸요? 그러면은 양희성님 은님 두 분 다 위치 어디예요? 저는 그 땅부터 하숙으로 내려가가지고 의심되는 사람 죽일까? 응. 땅 의심되는 사람 죽일까? 나 전 이거 음님 같아요. 아까부터 유이님이 그 나타나는 순간이 그 잠만요. 근데 아까 연구실이랬죠? 시체했던 위치가 전 라운드 비밀 연구실 이번 라운드는 공원 오른쪽 아까 유이님이 아래쪽 거. 아까 위쪽에서 내려온기도 해서 아 그렇다. 어, 그럼 그래서 유이님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그럼 말해봐요 직업을 말해봐요. 보안 보안관? 아 보안관이면
이거 첫 라운드 캐도 처음 키워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솔직히 의심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저분 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누군데요? 이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말 안 하고 그냥 썰려고요. 저분은 원래 저 유인님 한번 달아보죠. 유인님 나 너무 무서워 저 사람. 말 안 하시면 본인이 달려요.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 한 명 잡아야 아, 돼요. 아, 그러면은 저 두 분이 오리다. 저 두 분이 누군데요? 대충 사페다 사페야. 이거 좀 사페야 무서워. 야. 아까부터 범인이라도 이거 어 이걸 안 죽었어? 대치님 따고세요. 살려주세요. 정칠게요. 대치님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게임 시작해갖고 한 몇 걸음 했더니 죽었어. 왜 죽었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죽었죠, 네. 아니 이거 음디 이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희 지금 오리 둘에 펠리칸 하나 살아 있고 만약에 한 명이라도 더 죽으면은 그때부터 오리가 안, 게임에서 안 달려요. 펠리칸이랑 다건티 하면 됐어요. 아 근데 펠리칸이 가능성이 펠리칸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도도새랑 비둘기가 걸릴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아직 확실하지 않은 펠리칸이 있다는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지 않아서 더 말씀 이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펠리칸이 네네. 살아있고 저희가 오리가 1킬이 나는데 펠리칸이 있으면 그때부터 오리가 투표해서 달릴 수가 없어요. 건티만 하면 무조건 살아나니까. 그래서 한 명 잡고 가야 돼요 저희. 일단은 철회를 할까? 아 그러니까 음님 이거 누구 의심되는지 이유까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왜 누가 어떻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의심이 돼요. 감성출이네요. 어, 이거 지금 유인님 달죠 그냥. 또 내가 범인이다. 우리 둘에 펠리칸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우리 이겨라. 우리나 이겨라. 아, 요인님 다른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아비님. 아 귀찮아. 어쩔 수 없어 지금. 게임 안 해. 게임 때려쳐야 돼 이거. 저 사람 지금 숙제 때문에 게임에 집중을 안 해. 아 은민 가셨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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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야 이제 오리가 두 마리만 더 죽으면 끝난다. 여기 트롤 있어요. 트롤 있다고요? 트롤 누가요? 있어. 요인님 왜 말을 안 해요? 저 트롤 컨셉 잡았잖아요. 아 그랬어요? 이 사람이 숙제하더니 네. 정신노화 갖고 트롤하는 것 봐. 트롤 컨셉 아니 컨셉이 저랑 겹치면 안 되는데. 어 배드니 고 안녕하세요. 조졌어 이거. 조졌어. 조졌어. 이거 의심되는 사람 한 명은 달고 갔어야 됐는데 누가 의심되는지 끝까지 말 안 하셔가지고 전 달긴 했거든요. 계속 감추로만 한다고 하셔가지고. 양희성님, 이케네, 오리님, 아빈님. 네, 뭐요? 갑시다. 엄마. 링크님 말수가 좀. 링크님이 누구 누구 있을까? 링크님이 혹시 닉네임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민님이요, 민님. 무더 가봐야겠네. 얼른 와요. I'm Min. 허리 아파가지고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얼른 들어와요. 정음. 근데 오히려 보시면은 저기 훈 있고요, 아~ 여기 민 있고요, 그러니까. 저기 정 있고 여기 음 있어요. 그 뭐지? 아까 전에 제가 초능력자 캐리 썼댔잖아요. 자, 그때 MJ인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즈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해 굿즈나리게 그림입니다. 유튜브다 굿즈나 유튜브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참이에요. 시참 가능하시니까 방포 대통령 치시고 들어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네. 네. 뜨거워요. 방풀 금지니까 굿즈나리 방송은 소리 꺼주시고 잠깐 밑으로 내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게임 조사가지고 저는 서진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못 이겨요 이거. 우리 여기서 우리 못 잡으면은 게임 끝나는데 만약 건티 3개면은 아니요 공콩님 지금 잡아야 되는 게 6명 중에 오리 둘이잖아요. 더블킬 나면 게임 끝나요. 제가 말수가 적으면 오리인 건 이제 아니에요. 전 이제 오리 아닐 때도 말수 적었어. 나 그냥 과연... 말을 이번엔 말 아, 끝났다. 게임 끝났다. 이거 건티 세 개면 오리 안 오리가 두 명 죽으면 끝난다. 펠리칸 있잖아. 조졌네 이거. 아 건티 사라는 게 아니야. 게다가 나 전판도 오리였는데 이번 판도 오리일 리가 없잖아.
아 그럴 일이 있더라고요. 게임 집어쳐버려. 두명 끝난다. 게임 집어쳐버려. 아니요, 여기서 대찌님이 한 명을 먹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아 대찌님이 게임을 집어쳐버려. 네, 대찌님 배부르다고 하셨는데. 네. 보스 배불러서 배부른 이슈 가져간다. 때문에 못 먹는다고 하셨는데. 보스 직업을 내가 가져간다. 저는 시직이었어요, 시직. 어쩌라고. 저랑 절대 연이 없는 직. 네. 이제 워낙 게임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네. 야! 이거 워낙 게임을. 나 일단 검콩님 이거 무조건 신고해야 돼. 이거 지금 신고해야 돼. 뭐야? 검콩님 이거 신고 못하면은 뭐야? 죽어. 죽는다고. 지금 펠리컨이 있고 저기 오리가 있다고. 야! 야, 검콩님. 아, 야, 진짜 위험했는데 죽었네. 자, 이제 펠리컨이 죽여야 돼. 시간. 과연. 펠리컨일 것인가? 오리가 일 것인가? 과연. 아, 여기서, 예. 승부해만 아쉬워질 게 없어지고요. 오리가 누구 만나서 한 마리 죽이면 끝난 겁니다. 그대로 게임 오바. 잔장. 민님,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 아이고! 아, 끝났네, 이거. 아 끝났네. 아쉽다. 아 변장술사. 아니 고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 저랑 연인된 게 잘못이에요. 근데 고스님 버스에 치일지 몰랐지. 아니 고스님 그 버스에 상관없이 고스님 무조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게 천은 걸렸나 보다. 내 정님한테 천은 걸었었어요 제가. 그래요? 초능을 정님한테 걸렸었는데 쿨타임보다 일찍 죽으셔가지고 뭔가하고 가보더니 막 사고 났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정님. 네. 범진이 저한테 고맙다 얘기하세요. 원래 죽으실 운명이셨어요. 예. 정님 때문에 아,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저 때문에 정님이 죽은 거니까 정님이 감사해야죠. 근데 이킹님 왜 아까 신고 안 했어요? 네. 뭔가 인정하지만. 아 제가 고스 죽은 게 슬퍼서 이제 따라간 거잖아요. 아 진짜요? 그럴 리가. 엄지님이 제가 죽었을 슬퍼서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맞아요? 어떻게 알았대? 네, 뭐 언제 뭐 몇 년인데 우리가 안 사이가. 진짜 무섭다. 하나도 몰랐어. 나 오늘 진짜 게임 집중 하나도 못 하겠다. 근데 음님 왜 게임을? 아이고야. 지금 정 가방이 부계조님. 아비님. 과. 안녕하세요. 아비님 플레이 할 말이 있는데 너무 게임을 진지하게 하려 하지 마요. 그냥 물을 흐르는 거다 그냥 타세요. 여기는 그런 방이. 그 저 진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원래 하는 스타일이 조금 그냥 뭐 진지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하는 대로 하는 거지. 고시나리 이렇게 가볍게 네, 얘기해도 엄청나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스킨이랑. 아무도 안 물어보셨죠. 나는 지금 뭐였어요? 난 내가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아 연인이셨구나. 네. 아 진지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같이 네. 죽었구나.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버스에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네. 코코님 오셨다. 진지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 하려고? 안녕하세요. 이제 미션 하시죠. 네. 미안해요. 저 따라오면 고스. 하고 싶다. 저 따라오면 고스. 따라오지 마요. 어? 아, 저기요. 왜 우리. 아니. 왜 전판에 죽었어요? 예? 그니까요. 왜 죽었어요? 그 혹시 아샤님 동선 여쭤봐도 될까요? 저요? 네 아샤님이요. 아샤님이 누구예요 근데? 아 코코님하고 아샤님 오셨구나. 아 화치다. 아 나린님. 나린님.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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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님 파티 왜 카피? 누구만 아 나리님 파티 걸려서 파티 파티 나리님이랑 가까이 있던 사람 누구예요? 누구랑 만났어요? 뭐가요? 저는 멀리 있었는데 뭔 소리예요? 저는 그 하수구 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누구랑 만났냐고 기억 안 나요! 아씨 제 기억 나면은 고스나리겠어요? 네 기억 나시면 오히려 의심했을 거야 여러분 납득 오해 잠만요 님들아 정님 말한대요 정님 말한대요 제가 말할게요 이제 고스랑 아샤님이랑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아샤님을 하수구에 있다가 아. 바로 나왔거든요 아 아샤님 직공해주세요 하수구에 시체 있어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네. 아샤님이랑 어디서 만났냐고 뭐 아샤님의 직업이 있으게. 뭔데요? 네 골목에서 나오셔가지고 스토커 스토커 지금 이거 확실한 게 없거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야? 갔네. 어, 암살자가 있네. 암살자가 있네. 암살자가 이거 그러면은 게임 쉬워지는데 이거 나머지 하수구에 있던 두 명 중 한 명이잖아요, 이러면. 아샤님이 쏘였습니다. 아까 하수구에 있던 사람 나리르 님이라매. 전화 하수구에 있었어요. 정님. 나리 님, 정님 둘 중 하나네요. 일단은 그러면 스킵합시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 간판을 보고 한번 해 보죠.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이게 게임이죠.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네. 저기요. 저기는 게임 가는 거죠, 뭐. 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마이크 꺼놔서 아, 괜찮아요. 네. 꼬리 다 찾았다. 꼬리 둘 다 찾았다, 이거. 응? 오리가 벌써 나온다고? 그거? 아이, 진짜 이 사람이. 벌써 왜 죽여요? 왜 죽여? 고바스보 아이고 재밌어 아 이런 재미지 구구덕이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아니 민님이 혼자인가? 혼자면 죽여야 되는데 제일 예리하셔가지고 빨리 죽여야 되는데 어 뭐야 아 아 진짜 저 뭐였던 거야 이분 보안관이었구만 아 진짜 미안해요 네 내가 죽였나 근데 내가 안 죽였던 거 같은데 네 검은콩님 아 그냥 죽일 거 검은콩님 아씨 아 건재할게요 비둘기 암살자 둘 죽었어요 건재할게요 이거 암.. 이거.. 찰나.. 이거 뭐지? 이키님 비둘기 고스나리님 암살자 건지할게요 아, 이키님이 아니다. 비둘기인 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장의사였으니까요 아.. 아하 철라운드 이키님 시체 제가 신고했잖아요 그 장의하고 조사하고 신고한 거고 아니다 이거 정리하고 미안해요 이거 철라운드 때 아까.. 직공해줘 얘기해줬어요, 이거. 맞아요 엄지곤지님 잘가요 건지하는 게 아니고 정님을 들어야지 아니 근데 재밌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아 이거 코너시구나 아니 뭘 할 건지 설명을 해줘야 가도 그냥. 그러니까 얘기하라고 지금 두 명씩 얘기할 거였는데 아래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위로 올라오라는 거잖아 근데 안 올라오고 자꾸 뒤로 아니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 아니 사람이 없었어요 제 아래쪽에 사람 그러니까 많아요. 거기서 얘기하라고 들어봐. 했는데 사람 많았어요 아래쪽에 와 정님은 왜 주 왜? 정님은 왜? 할 말 있었다고 뭔데요? 아 진짜 정님 뭐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맞네. 정님 왜 죽었어요? 아니 그래도 정님이 보내 왜 보내는지는 모르겠음 아니 이거 훈님한테 설명드렸던 게 철라운드 지하실에 킬이 났었고 지하실에 있던 사람 3명인데 셋 중에 하나가 암살당했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 파티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오린 거예요 아 맞네 맞네 뭐, 의심이 되는 게 맞네 아, 맞아요 이해됐어요 아. 오케이 고스가 이해를 했다고? 그러네 빨리 레디해요 지금 허리가 아슬아슬하단 말이야 아비님 뭐 할라 했냐면요 저희 둘이 직업을 바꿔서 암살자 속일라 했음
아아 그랬어요? 시작 저 원래 링크 하자고 해도 전 원래 링크 안 걸어요 제가. 아 그래서 더 안 가려고 한 거. 아니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빨리 시작해요. 네. 오케이 군주님 아 저 할 말 있어요. 사실 걸리면 아비님부터 쏜다. 할 말 일단은 저는 검은콩님부터 쏠 거예요. 검은콩님 계속 저만 죽이시는데 검은콩님 아주 합리적으로 죽이셔. 오케이 그 엄지님 할 말 있으시대 우리 자 마음이 따라서 가는 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고스나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나오실 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청 가능한가요? 시청 가능하시니까 코드 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뭐요? 말해봐요. 자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꼭 한번 눌러주세요. 나중에 말하면 되죠. 갑시다 시작. 잠만 직업이 몇 명이지? 직업이 분정 어디서 오더라? 오케이 렛츠고! 아이고 잠만 분홍민 어 지명이네 갔다 이제 오리 그만 걸렸으면 좋겠다. 그렇지 죽었어 씨 강콩님 무조건 죽일걸. 저기요 네 저희들이 믿을 수 있나요? 똑같아요? 믿을 수 있나요? 미션 오 믿을 수 있죠? 어 그래요? 오케이 믿을 수 있다는 것만 확인. 저기 유튜브 이름 이름이요? 유튜브 구독 누르시라고요. 이거 이름이 뭐냐고요. 그리고 직업 뭐예요? 아이고 지금 찾아보려고 했는데 경크 아산님 막고라 아산님 학교에서 썰고 내려가다가 아 X됐다 거렸음 경크. 아니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왜 아산님 앞 아니 아비님 앞에서만 시체가 나와? 뭐야 잠시만 잠깐만 잘못 들었나? 잘못 들었네 코난이래 코난. 아산님 경크 이거 아비님 뭐예요? 뭐 저주 있어요? 님 간 곳엔 실체가 확실히 있는 거이? 코난 또는 김전일 이게 코난이네요. 아니 칠판에 코난 아니 이거 시험. 학교 대신 누구 찍으면 되냐고요? 아니 학 아산님 찍어요 아산님 아산님 찍으면 되거든요. 아니 학교 야, 칠판에 할 일 없어 조금 번씩... 너무 멋지다. 고 시나리가 멋지긴 하죠. 랜덤으로 네. 이름 찍혀 있어가지고 그거 보러 가다가 뭐야 아비님 투표한 거 보니까. 이거 이키님도 아닐 가능성이 있겠는데? 갑자기 투표 받은 거 보면은 건디가 두 명 자투 가능성도 자투가 있나? 자 작용단으로서 내가 철퇴를 내려주겠다 검은콩님 일로와 너는 내가 쏩니다 보스 나리님 칠판에 어 따라와봐요. 저 오리 잡았잖아요. 컴온 칠판에 이름 적혀있는 거 있거든요. 봐봐요 여기 한 여기 지금 닉님 적혀있는데 한 번씩 이름이 아 뭐야 왜 누른거지? 그렇죠. 왜요? 왜 누른거야? 실수래 컨팅. 아 오케이 그럼 일단 검은콩님 직업은 직공한 걸로 하고 잘못 눌렀대요. 근데 암살자 없겠지? 글쎄요. 빠른 있어도 빠른 건데 이거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마음이 따라서 가는 길님 아이디가 너무 이쁩니다. 네 이거는 별개 문제. 건디 빨리 안 하면은 마음 따라가서 가는 빠른 건디 고스라니요 저도 작용단이에요. 아니 건디 고스님이 암살 당한다 이제. 아 고스가 또 있어? 네. 그러니까 아비님은 또 투표했네. 난 누가 찍었는지 알 것 같은데 벌써요? 아니 저를 찍은 사람이 그러니까. 설마 벌써? 펄이라는 게 아니고 아 나도 모르게 직공해버렸네. 아씨 직공하면 안 됐었는데 저런 정리 왜 따라와요? 아니 좀 마음에 안 들어서요. 마음에 안 들어서요? 저 작용단이란 사실 잊지 마요. 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뭐야 검은콩님 왜 따라갔지? 근데 아빈이 아까 할 말이 뭐였어요? 마빈님! 아니 아까 칠판에 이름 적혀있는 거 야 맞아 이번에 그러면 누구 이름 적혀있는지 보러 가실래요? 어 이거 한 번씩 플레이어 두 명 이름 띄워놓고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막 칠판에 막 이름 적힐 때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어디 있지? 이거 살짝 이스터에그 비슷한 거. 아까 이 자리 고정이었어. 아까 보려고 하다가 바로 알림 떠가지고 못 봤는데. 아 이번에 이름 사라졌어. 전라. 아 이름 사. 아 여기 이름이 뜨는구나. 도심.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교통사고 조심. 지금 이거 핏자국 체크하러 가요. 누구 죽었는지. 일단 의심이 되는. 밖에 핏자국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교통사고 났어요 밖에. 네 교통사고. 일단은 저 자경단입니다. 어 가셨네. 다 아시는구만. 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알겠지. 이쪽에 핏자국 있고. 못하는 게 내가 싶. 진짜요? 아이고. 검은콩님 칼지기예요 아니에요 이분. 저번에 저번에 계속 다 죽여가지고. 아니 검은콩님 직업 밝혔잖아요 고바스부. 아 밝혔어요? 비둘기 환기를 위해서 종을 치긴 했는데 한 명은 교통사고 났는데 한 명은 모르겠어요. 펠리칸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죽인 걸 수도 있고 일단 모르셔도. 마지막으로 본 일단 시체는 못 봤어요. 몇 명이었어요? 호시님이 네, 저 친구예요. 저 왜냐면 전판 전전판 다 죽였잖아요. 저 한 명 튕겼어요. 아 가방님 튕겼나? 가방님 튕겼나 봐요. 가방님 튕기심. 튕기심. 공콩님 혹시 유령수 몇 개였어요? 세 개면은 하나 먹힌 거 맞아요. 펠리컨 있어요. 펠리컨이네. 그런 거 같아. 오 마음이님 말을 하셨네. 네 하셨어요. 마음이님 이름 너무 이뻐요. 나린이 뭐 봐요? 네? 아니 나린이 뭐 TV 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 제가 아닌데? 네 나린이 나린이. 아. 저 부른 거 맞아요? 네 나린이. 네 님 주변에 네. 소리 들려요. 뭐가 들려요? 소리 들린다고요. 주변에 소음 같은 아, 거. 아 소음 TV가 틀어져 있어서 네. 그래요. 아하. 나린님. 네. 우리 방금 전에 학교 서버 고칠 때 훈님이 오셨죠 우리 뒤로.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에 저요? 아니가 훈님이 왔나 누가? 아니 지하실에 가방이님이었나 따로 왔던 사람? 저 지하. 가방님은 아니었어요. 아니요 가방이님은 아니에요. 가방이님은 가방님 위에서 그 컴퓨터 게임 하고 있었어요. 그 아... 실험실에서. 저 지하에 간 적이 없어요. 못 잡겠다. 전지학교 못 잡겠다. 학교에서 축구 맞나? 진짜요? 왠지 모르게 저의 제 생각은 그래요. 가방이님이 아니다. 왠지 모르게 교통사고 난 사람 중에 오리가 있을 것 같아. 아... 혹시 곤준님이 오리? 그런 멍청이는 없겠죠? 그럼 스킵하죠. 아니면 다른 오리가 걸려가 했을 수도 있는데. 훈님이랑 제가 일단 왜 하나씩 받았거든요. 난 왜? 자 이제 자경단으로서 역할을 해봅시다. 그래서 누가 범인 같아요? 자주 만나네요. 자 이름 체크하러 가죠. 오케이 이름 체크하러 갑시다. 아 맞아 아리님 이거 전화기도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이제 자경단이니까 한 명 잡을 수 있으니까. 님님 아니면은 아 이거 한 명 썰면 제가 조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오리 펠리칸 하나씩 있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님입니다. 님 안녕하세요. 뭐지? 저는 오리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말해보세요. 펠리칸도 오리는 잡을 수 있어요. 펠리칸이었으면은 오리를 먹었어요. 친구할 때. 그래서 직업이 뭐예요? 근데 저 나린님한테 오리 죽이고 와서 펠리칸인데 오리 살아 있으면은 일단은 암살자가 없는 게 제가 직업을 전체적으로 밝혔잖아. 근데 암살이 안 된 거면 암살자는 없어. 직업 밝혀도 돼요. 나 나린님한테 방금 나린님 직공했어요? 네? 직업이라기보다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직업을 알려줘요 이제. 저 자경단이에요. 조사하면 된다 얘기했는데. 네. 조사하면 된다 했는데. 저 장의사요 장의사. 그러면 난 왠지 모르게 이키님 같... 이키님 죽었나요? 아니 안 죽었을걸요? 나리님. 네. 와봐요. 네. 자경이랬지? 이거 오염 재고 가야 되는데? 이거 말겠죠, 공국님? 거기... 와...
이거 종 쳐주세요. 종 쳐주세요. 나리님 종 쳐주세요. 헐. 뭔 소리야? 종을 칠 이유가 없었는데 왜? 이거 민님이랑 마오님 제공해 주세요. 저는 이미 훈님한테 직공을 했어요. 훈님은 직업이 생겼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직공을 시키기 전에요, 본인 직업 공개하시고 직공을 외쳐라세요. 넹. 그 저 직업 깠잖아요 민님한테. 그래서 뭔데요? 직업 깔은 건. 이제 뭐 단체적으로 그냥 여기 있을 때 까도 되니까 까도 돼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 민님한테 막 민님한테 장의사라고 깠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 장의사를 했어요? 아니 내 장의사라는 말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했나? 장의사라고 했고 준비실에서 얘기했잖아요 장의사. 그거 장의사 했잖아. 오리님 영매사면은 마음이님이네. 마음님 복수자입니다. 어 예 말씀하세요. 복수자입니다. 지금 뭐 직업 뭔지 말씀하시면 돼요. 네, 뭔가 말이 작아. 스토커? 훈님이 무언가 인증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치라고 했고 민님이랑 마음님 중직하면 돼요. 아, 둘 중 하나가 그냥 범인이에요. 그러면 마음님 갑시다. 마음님 달고 그러면 나리님이 건콩님을 죽여요. 그럼 제가 칼 생길 거 아니야. 아니 건콩님은 건콩님 영매사잖아요. 영매 맞아요? 건콩님 영매사 맞잖아. 철런... 아까 오리수 맞췄어. 아 저기 그 뭐냐 오리수래. 죽은 사람 수 맞췄어. 나 복수자라니까? 응? 아 잠만 나리님 그러면 나리님이 마음님 죽여봐. 그럼 내 능력 보여줄게. 나 복수자라서 사람 아니야. 복수자가 아니어도 죽일 수 있어. 그렇다는 거는 민님이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지. 민님을 먼저 죽여봐야 알 것 같은데. 아니야 저거는 루트가 딱 오리 승리 때 맞추는 거야. 민님 죽이는 게 맞아. 민님 죽일게요. 작용당 오리 같았어 오리. 어 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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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비님 제가 죽였어요. 아이고 제크 민님 복수사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음님 경크네요. 훈님이랑 마음님 두 분 버려놓고 나와가지고 갔는데 훈님 죽었네요. 그러면은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진짜 복수자가 맞구나. 아니 이 루트가 오리실 때 그 말씀하신 루트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민님 많이 의심했던 게 첫 라운드 때 아샤님을 막고라 걸면서까지 경크를 했는데 저한테 직업을 깔아 하셔가지고 의심했거든요 저는. 뭐 다른 거 맞아요? 끝났네요. 첫 라운드 아샤님 달고 많이가 나를 달아라고 막고라를 걸었는데 제가 직업을 깔았더라. 이제 제가 아쉽게도 도도새가 아니셔서 아쉽겠다. 그런 것 같아요. 위에 두 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펠리컨이었구나. 펠리컨. 와. 우리 고박스 뭐야? 아니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진짜 민님인 줄 알아. 진짜 복수자였네. 아니 미안해요. 나는 애초에 알리바이에 있었다고. 아니 이게 우리일 때 말씀하시는 거 너무 비슷해가지고. 나님이 이거를 깠었다고. 나리님 어차피. 나리님이 근데 어차피 이긴 거긴 했어. 어차피 이긴 판이어가지고. 나리님이 썰어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갔어. 엄지님 차에 치였어. 아니 왜 차에 치는 거예요? 안 치였어요. 저 먹힘. 자자성어로 있어요. 그거 차에 치였다 자자성어 라는 말 있어요. 아 죽일 거면 쌤통이다. 죽일 거. 분명으로. 그냥 제가 먹었어요 지나가다가. 아 드셨구나. 아, 네 마음이 따라서 드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아이 맛있어. 들어오실 분 있나요? 맛있어. 나리님 들어오실 분 있어요? 아니요 없을 거예요.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네 솔직히 근데 그냥 올해는 또 목표는 코미디언이 한 번씩 먹는 거였거든. 아 허리야. 그치 펠리컨. 야 근데 펠리컨 진짜 야 진짜 아찔했다 펠리컨.
이키니는 킨다요 슈. 왜요? 네? 벌써 얘기해요. 예. 우리 거리두기 하자고. 그 혹시 직업이 뭔가 저도 얘기할게요. 직업을. 아니요, 지금 당장 공개하면 안 되죠. 지금 암살자일 수도 있는데, 이키님이. 암살자니까 지금 공개하면 안 되지. 아닐 거예요? 그니까, 네, 그쵸. 일단은 암살자가 있는지 확정을 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낫지. 그게 낫지. 아, 네. 아니, 너무, 풀적어, 잠깐만, 풀적어 있지 마. 아니, 내가 혼낸 거 같잖아. 왜. 혼낸 거 같잖아. 아니, 제가 혼낸 거 같잖아. 네, 혼낸 거 아니에요, 네. 아, 직공인데 같은 직업이 나왔다. 그러면은, 둘 중 도세 아니에요? 아니, 같은 종류. 그 칼직이나 알직 같은 종류? 그렇죠, 그렇겠죠. 뭐 네. 칼직 아니면 알직이겠지 뭐. 칼직이면은 서로 썰면 되고 알림직이면은 도도새가 생각하고 그냥 건너뛰기 하면 돼요. 같은 직업이 아니라 그 같은 종류의 직업. 같은 종류 그러니까. 종류라고.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연예인 한 명 캐거고. 아니면 연인일 수도 아니, 있어. 예. 캐... 아 연인일 수도 있어. 말을. 그거 알려주려고 친 거. 겁줘요. 마음님이 자꾸 겁줘. 마음님 왜요? 예. 아, 여러분. 자꾸 겁줘.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일단은 암살자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직공을 못해. 종치는데 있을 테니까 직체 발견하면 신고하지 말고 놔둬요. 알고 있어요. 신고 안 할 거예요. 기대 저러다 암살 당할 텐데. 괜찮음. 난 죽어도 괜찮음. 오케이. 아아 16 15 빨리 일부러 군기 반장도 안 했단 말이야. 죽겠어. 과연 누가 죽을까? 어째 이렇게 다리가 끝이? 이러면 아니대요. 정님하고 지금 검은콩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 확인? 인증 대기 전까지는. 근데 아 버스가 여기, 아니야. 여기 버스가 왜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있진 않는구나. 모염이 네. 모염. 아무튼 네. 아니, 네 저는 또... 따라오지 마! 왜 따라오는 겨? 오지 마! 투표도 즐겨주세요. 에? 즐겨주세요. 뭔 소리예요?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왜 따라오셨어요? 그러게. 오염 제거 가야지. 오염 제거. 오염 제거 하나 더. 이건가? 아닌데? 다 됐구나. 일단은 일단 마음이 따라서 가는 인길님은 전도사였고 이키님은 도도새입니다. 잠깐만, 전도새가 전도사가 왜 죽었네? 아니 저분 전도사가 죽어있는 이유가요, 제가 아까부터 학교 돌았거든요? 네. 맞아요. 링크님이 그 칼집을 거기 미션이 없는 걸 확인하고 확인해보니까 저분이 누가 봐도 저거 싸보여서 그래서 혹시 모르다 죽여봤는데 제가 안 죽었거든요? 이키님 죽인 게 민님이에요? 제가 보안관이라. 아. 어,
네, 고스나리님. 제가 보안관이고 사보 미션을 하는 걸로 의심이 돼서. 제가 나리님, 나리님. 네네네. 네, 네. 네. 직업 뭐예요? 지금 밝혀도 되나요? 그 제가 아직 안 죽었어요. 밝혀도 돼요. 근데 모르는 아니야, 게 마음님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있잖아요. 밝히면 안 돼. 아직 밝히면 안 돼. 인원 좀 적을 때 밝힐게요. 마빈님, 마빈님. 네. 마음님이 죽이고 사보 울린 걸 제가 죽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런가? 아니 근데 이거 있잖아요. 그 민노가 결과론이라서 상관없긴 한데 그 자리에 시민 미션도 있어요. 근데 암살자가 아직 있을 그 거라고 보고 그 자리에 시민 미션 하려면요 다른 미션부터 하고 와야지 그 미션이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미션 무조건 열려 있어요 첫 라운드 때부터. 아니, 아 근데 안 열려 있었어요. 안 열려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 민님 그러니까 열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번 라운드 첫 라운드 때부터 열려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 미션을. 커피 미션 했다가 애초에 나 충분히 나오는 미션이. 아니 지금 아 그럼 나 말 안 해. 씨. 지 알아서 해요 리마. 직업 안 까시면 나리님이 알려, 다 하실 건데 괜찮나요? 12조로 나오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저는 알려드리는 건데.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데 자꾸 아비님이 말이 괜찮아요. 와와와 진정해요 진정해요. 아 허리야. 링크님. 그럼 저 말해볼게요. 네. 그니까 내가 학교에서 사보하는 사람 의심될까봐 의심할까봐 아니 뭐라냐 의심해가지고 경주가 났을 때 학교 쪽만 돌고 있었거든요. 보통 사보가 울리면은 정전 끌어가는 게 보통인데 정전 안 끄고 거기서 미션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사보 의심할 수밖에 없. 아 사보를 의심한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두 명이 맞다는 얘기잖아. 일단은 민님 막아놔야겠다. 입을 못 죽이면은 막아놔야지. 해가지고 글 섞어 살았는데 곤란한데 이런. 아 진짜 민님 죽이려고 예 죽이려고 했는데 아 늦었다 내가. 근데 어차피 민님 나 예, 링크님 죽이시고 아래로 내려왔어도 어차피 저희한테 뭉쳐가지고 죽으셨을걸요. 뭐 그렇긴 했는데 그건 몰랐지. 그건 몰랐지만 어쨌든 민님을 죽여야겠다 이 생각 많이 들었거든. 항상 저분이 사보 미션을 하는 걸로밖에 못 봐요. 근데 민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어. 아니 아 그건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으로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크게 상관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고스나이도 이번 이마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요? 네 11시 반도 됐고 내일 출근이고 허리도 아프고 이래서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레디. 와와 다들 진정. 요이님 레디. 좀 잠시야? 가볼게요. 오케이 마판입니다. 자 소화시키러 가볼까요? 오케이 Are you ready? 그 나린님 그 잠깐만 얘기 가능할까요? 뭔데요? 아니 이거 그 발음이 아니고 제가 뭐 칼질이라서 죽이려고 데려온 건 아닌데 그 뭐지? 이거 제가 그 게임하다가 네. 그 누락된 거다 뭐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제가 막 알려드리고 하잖아요 이거.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제가 이 맵을 나올 때부터 쭉 분석해가지고 네. 이 맵에 대해서 글도 쓰고 지금 구구도 풀탐 1300시간이 넘는 사람인데 네.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맞을까요 제가? 아니 그래도 너무 아니 너무 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아니 진지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저분이 시민 미션이 없다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그 자리에 거의 미션도 겹쳐 있어요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잖아요 제가. 어,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근데 하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 알려드린 건데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맞나 싶어서. 아니,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요. 게임이니까 그냥 한쪽으로 흘리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심지어 7,8에 민님은 제로라고 써져 있어요. 어? 봐봐요. 봐봐 어디 봐봐 봐봐. 민님은 제로래. 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게 랜덤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아, 아 그리고 나리님 이거 전화기 뭔지 알아요? 알아요. 이거는 저쪽에 있는 전화기랑 연결해서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기할 수 이거, 있는 거. 이거 이 맵에 전화기 8개가 있어요. 아, 8개 다 통화 가능해요. 동시에. 오케이 맞아, 오케이 맞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 맵 미스터 에그도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아, 진지하게 얘기하지 못 먹었네. 아씨. 아, 진짜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지 못 먹었어. 아. 네. 이게 신고한 이유가 아까부터 계속 시체가 0-8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0/8이야 돼 있어서 아 이거 펠리칸 있나 싶어서 신고해봤는데 아무도 안 죽은 거 보면은 펠리칸 이 사람을 못 죽였거나 아니면 펠리칸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건 아직 모르겠군. 둘 다. 게다가 오리가 아직까지 사람을 안 죽인 거 보면. 그렇죠. 지금 오리 한 명이라 살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오리 한 명이에요. 일단은 예, 아직까지 못 죽였거나 없는 걸로 봐야 되고 일단 우리가 한 명이라 했어. 정님 아까 하신 말씀 뭔 소리예요? 아까 훈님한테 말하신 거? 아 그거 그 전판에 고스랑 엄지님이 오리였을 때 그때 고스 그 엄지님 파티 오리였는데 고스가 트롤해서 고스한테 파티 그거 건 거 그 판 얘기하는 거. 아 그 예, 그래서 제가 화냈거든요. 가지고 아비님이 캐리한 거. 제가 화냈거든요. 네. 아니. 아 그러니까 나 그거 궁금했어. 왜 엄지님 나리님한테 걸었어요 그거? 아니 잘못 노려진 것 같은데. 아니 알샤님을 이제 덮어치우려고 했는데 고스가 알샤님을 죽였어요. 암살 시킨 게 문제였네. 아 진짜. 아 진짜라뇨. 알았어요 이제 뭐 대찌님이랑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이제. 이렇게 빨리 먹어야 된단 말이야. 너무 진지한 얘기해서 못 먹었어 진짜. 아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먹어버리면은 내가 진짜 나쁜 사람 될까봐 못 먹었구만. 아닙니다. 물 저거 뿌리고 왔어요. 사범전 아니. 아 너무 진지해져 버리면은 못 먹는구만. 이런 컨셉도 나쁘지 않구만. 하... 근데 이거 액체는 뭐지? 왜 자꾸 모여 있어요? 둘이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티내지 마요. 방금 만났다니. 손님 장수신 것 같아요. 자, 펠리컨인데 못 먹겠네. 자꾸 모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어, 허리 먹어야 되는데 저렇게 혼자 있을 때. 근데 훈님은 지금 먹어봤자 의미가 없죠. 민님이랑 아까 그분 권하성님 둘 중에 한번 먹어야 돼. 일단은 민님은 정확하게 오리가 아니고 있으면 되겠다. 이키니는 킨달씨님 미션하러 가셔야죠. 가려. 유인님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셨습니다. 위치는 비밀연구소 그 실험관 그 이쪽이고요. 윤님 아까 잠수 타고 보시던데 펠리칸이 없나? 사람이 한 명 죽었다고 떴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펠리칸이 사람을 안 죽이는 건가? 펠리칸이 사람을 안 죽이는 거나 보네. 펠리칸이 있는 건가? 근데 이게 그니까 요인님을 아씨 못 죽이겠네. 연구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네 맞죠. 아까 은님 거기 잠수 타고 계시더라고요. 오일렸지만 안 되는 먹는데 칼찌를 잃었어. 은님이 칼찌기예요? 아까 누가 칼찌기라고 칼찌기라고 들었던데. 칼찌기라고 아, 협박했어. 맞아요. 아 그래 어? 아까 이키님한테 그거 기억하냐고 여쭤봤다가 옆에 누구 칼지기래 가지고 아, 잘못해서 민님 눌렀대요. 이런 그렇다면 저도 저
절을 눌렀다고요? 야, 잘못 눌러서. 실수. 나 눌러서 뭐. 엄지군님. 아, 근데 이럴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법 한 가지 있거든요. 뭔데요? 나리님 지금 뭐예요? 지금 말해도 되는 거예요? 예, 네, 어차피 모험가 없는 거. 어차피 제가 영면사는 거 밝혔는데도 안 죽이는 거 보면은. 나리님은 아닌 거 같은데. 첫라운드 때 제가. 아니요, 나리님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나리님 지금 뭐예요? 뭐야? 나리님은 우리는 절대 안 될 텐데 킬은. 나쁘야. 저 사람 지금 말 안 하거든. 민님 죽었어. 뭐야? 마이크 이슈? 민님 일로 와. 민님 일로 와. 왜요? 민님 일로 와. 민님 일로 와. 민. 무섭잖아요. 말을 못했어요. 나리님 마이크 이슈예요? 마이크 소리 안 들려요, 나리님. 나리님 마이크 끄셨나요? 들린다. 마이크 끄셨네. 들려요?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나리님 뭐 하나가 물어봐도요? 직업 비밀. 아, 유튜브 그러면 우리 해주세요. 왜 자꾸 따라다녀요? 당신은 오리입니다. 유튜브 이름 오리 아니라니까요. 오리 아니에요. 유튜브 이름 알려주시면 갈게요. 그럼 직업 알려주세요. 일로 와요. 그럼 따로 알려줄게요. 유튜브 이름은... 아, 근데 다 있으면 네, 못 알려주지. 유튜브 이름 알려주면 갈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치면 나와요. 아, 유튜브 영상 볼 거라고요? 고스란히 치면 나와요. 어, 큰일 나는데 그러면? 네. 그 약간 파란색 치면 나와요. 그 트위치 채팅창에 느낌표 유튜브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고스란히 쳐요 그냥. 맞아요. 고스란히 치면 나와요. 네. 맞아요. 고스란히 치면 나와요. 아싸! 나와. 구독자 한 명 더 늘었다. 그럼 제가 이제 하면 되나요? 자, 1대1로 왔을 때 직업을 공개해야지. 예. 네. 직업은 이겁니다. 아, 저 근데 그 헤드셋 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 저작권을 되게 잘 그거 하는 사람이라서요. 아, 진짜요? 잠시만요. 패드가 어디 있더라? 아, 이건 들킨 것 같다. 아, 패드가 없네. 아깝다. 아, 원래 펠리컨 먹히면 아, 제가 하는 연례 행사가 왜 제가 신고해드려요? 아이고 손님 가셨네. 손님 가셨네. 손님 발견하신 분 오스라리님. 오스라리님 따라가지 않으신데. 아니요, 아니요. 저 따라오다가 지쳐가지고 딴 데 가셨어요. 아, 거기 지금 위치 어디예요? 잠깐만, 아비님이 죽었다고? 어? 뭐야, 아비님 왜 죽었어? 가만히 있었는데? 잠깐만요. 뭐야, 아까 아비님 살아있었는데? 그니까 네, 정님 위치 어디예요? 아까 한창 따라왔을 때도 권아비님 몇 번 살아있는 거 확인했었는데? 일단 잠깐만요, 정님 위치 어디예요? 저 지금 비밀 연구소인데요.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직을 까면은 보안관이에요. 네네. 정님 우측으로 크게 돌으셨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전에는 그 벤트 타가지고 아래 돌아다니고. 네. 네, 제가 직업 뭔지 아니, 제 직업 뭔지 아실 테고. 그러면 킹더님이랑 고스나리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훈님이 죽었어요. 잠깐만, 펠리컨이 있는 건가 보네? 그 링크. 네, 펠리컨 있어요. 이거 펠리컨 있는 게 확실해요 지금은. 유령 봤을 때. 네, 유령 한 명밖에 없었어. 네, 유령 한 명밖에. 미안해요, 대치님. 어떻게 내 직업이 그런 거야? 그, 일단 거라비님은 저랑 민님이랑 고스나리님 만났을 때까지는 제가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없던 이키님이 오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고스나리님한테 말 못해서 죄송한데 지나갔을 때 여자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스나리님. 그치, 그래서. 이거 들켰다니까. 저랑... 맞아, 들켰다. 아까 그 마음님이 들었던 것 같았어. 이거는 네, 어쩔 수 없다. 들린 게 아니라 고스란히 많이 켰는데 그 뱃속에서 웃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웃었나 봐.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스란히 방송이 울린 거구나. 나리님, 대찌님 먹었죠? 제가 먹었다고요? 네, 나리님이 대찌님 먹었죠. 그래서 여자 목소리 나온 거 아니야? 방송에서? 안 먹었어요. 방송은 안 켜놨어요. 방송 안 켜놨는데 아니, 가끔씩 그러니까, 예, 가끔씩 나리님 마이크에서 나리님 방송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어, 잠깐만. 이거 킹더님 잡아야 돼, 일단 먼저. 아니, 그다음 그럼 언지님. 나리님 먼저 비교해주세요. 저 마지막에 죽을래요. 나리님 먼저.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진짜. 아 이제 끝났다. 나 이번 판에 죽는다 무조건. 아 투표로 무조건 죽는다. 이번 판에 무조건 죽는다 나. 아 진짜. 대진님 먹었지. 롱과 끝났어 이거 게임. 다 고스 고스. 나리님 아니면 보양관이 절 죽여봐요. 그게 낫지. 아니요 아니요. 네? 나리님 지금 다는 게 맞아요. 잘못하다가 킬 미스나면은 괜히 펠리컨 떠가지고 안 될 수 있음. 그러다가 엄지님 죽으면은 그냥 사고야 그건. 아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진짜 빼박이다. 그러면 한 아 이거 빼박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아, 안전하게 일단 나리님부터 달고 다음에 킹덤. 그건 맞아. 안전하게. 그래 맞아요. 네. 근데 이거 그 맞는 거 맞는 거 같아. 아니면... 내가 가는 게 맞는 거야 지금. 아 근데 이거 나리님 네. 마이크가 우리 맞아. 게 실수였다. 네. 맞아요. 네. 이게 순서가 저도 알았어요. 네. 네. 아 이번 판에 아... 알림 울리면 내가 죽겠구나. 저런 고스나리. 저런 고스나리 직업이 뭐예요? 고스나리. 이거예요. 고스나리 죽일 거야. 원한 원한 이 원한 기억해 두겠어. 아싸. 디코에서 권력 남용할 거야. 디코에서 권력 남용할 거야. 야 우리가 이겼어. 디코에서 권력 남용할 거야. 아 이키님이 그거였구나. 네. 나비님은 아까부터 계속.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이미 제가 마음님이 제가 혼잣말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끝났다. 아, 게임 끝났다. 이번 판 다음 판에 알림 울리면 무조건 죽고. 아 저작권 먹이려 했는데 패드가 없다. 그 아, 근데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는 게 웃기네. 예. 그 아빈님이 처음에 아빈님 먹으려고 했거든요. 솔직히 아빈님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해가지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아빈님 먹으셨어요? 저 나갔다 와서 당장 영어에 반성 좀 주세요. 당장 나리님한테 가 있어. 어 그러네. 왜? 아 카톡하고 아니 우리가 정치. 아 나리님 채팅방 채팅 치느라. 그래서 누구로 줘 누구로 줘야 돼요? 아 아비님을 죽인 건 아키님이었구나. 훈 훈님 주면 되죠. 예예. 아 솔직히 말해서 나리님. 그래서 원래 원래대로라면은 제가 못 먹었던 이유가 아비님 먼저 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야 얘기하는데 아 이거 먹으면 나 진짜 못 먹겠다 안 되겠다 지금 못 먹었어. 아 근데 나리님 근데. 그때 아니 솔직히 먹었어도 상관이 없었던 게 저 했던 직업만 또 나와가지고 저 먹혀도 그냥 받아들일 수 아니 근데 이거. 근데 근데 상황이 내가 먹었으면 내가 희레이가 됐던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못 먹었어.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혼잣말로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일단 아니 근데 저 너무 게임이 재미없었던 게 아니 자꾸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어. 아니 먹 내가 먹고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먹지를 못했어. 마음속으로 아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는데. 저기 손님만 손님만 유일하게 기회 생겨가지고 먹고. 이번엔 자경단 단단해. 아 당 아니 당당해. 아 근데 진짜 허리 아프다. 아 지금 열 필요가 없잖아. 이거 이것도 끝. 그거 게다가 그냥 죽어가지고 죽였는데 죽였어요. 아 잘 죽였어 잘 죽였어. 고스님 죽였어야 되는데. 누가요? 제가요? 전판에? 네 맞아요. 전판에 전판에는 전판에는 제가 먹었어요. 유일하게 성공한 거예요. 아니, 원래 아니 원래는 아니, 전판에... 와비님 먹고 이키님 나중에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래 먹으려고 했었어요 형님. 네. 아 대놓고 그냥 고스님 죽였어. 아 진짜 이게 전판에 아이고. 아. 왜 고스 안 죽었는데 하수구에 있었나? 아아 뭔 소리예요? 아니 고스나리가 왜 안 죽었지라는 얘기를 고스나리 앞에서 하면 어떡해요? 원한 고스나리 이킴 권아빈 정 네 명 같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누가 죽은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전 건너뛰기 건너뛰기를 했는데 저한테 2표 이상은 온다.
아 근데 아비님이 올이나 펠리칸이면 못 쏠 것 같아. 맞지? 득표 온다 그랬지 내가? 정확하지? 내가 다른 건 내 게임을 못하지 예측을 못하는 건 아니야. 찾아갈게요. 목 닫고 기다리세요. 이거는 예측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경험 아니? 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웅님? 고스 여기 있다. 고스 여기 있다. 고스 여기 있다. 고스 여기 있다. 그러지 마요. 작용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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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작용단이에요. 나리님 칼싸움 할래요? 칼싸움 할래요? 작용단이에요. 작용단이에요. 칼싸움 할래요? 싫어. 안 해요. 칼싸움 할래요? 작용단이라 했어요. 작용단이라 했어요. 칼싸움 할래요? 칼싸움 할래요? 칼싸움 할래요? 칼싸움 할래요? 작용단이라 했어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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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작용단이라 했어요. 아 진짜? 가려 가려. 뭐야 게임 끝났는데? 아니 작용단 내가 죽일 거 그냥. 아 왜 스페이스 안 눌려? 뭐야 누가 죽였어요? 근데 훈님은? 아 복수가 죽였어요. 제가 죽였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아 저는 괜찮아요. 고스만 죽이면 되기 때문에. 내가 스페이스 좀 더 빨리 눌렀어도 내가 이길 수 있었나 싶다. 모든 원한을 벗어던지고 진짜 찐막 가겠습니다. 허리 아프지만 찐막 갈게요. 고스나님을 고스나님을 죽이고 싶어요. 야 아비님 패션 짜는데? 맞단다. 게다가 눈매가 더 매서워졌어. 좋다. 오케이. 눈매가 더 매서워. 고바스모 벤나테리. 보스님 권하빈 한탕주의자. 아비님 저는 오케이 미션 클리어. 뭐라고요? 한탕주의자. 아비님 아비님 권하빈 한탕주의자. 일단은 아직 시체는 없어요. 어 오케이 어, 저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아직 아직 저 캐고 저 캐고 그러면은 훈님 우리 오리 한 명이니까 혼자 다니면 돼요. 우리 한 명이라서 오케이 혼자 무조건 타도 오케이 일단 없어요. 아 근데 펠리컨리스도 있음. 아 그러네 중립직이 있을 수도 있네. 그러니까 자 아직까지 아무도 안 죽었어요.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펠리칸이 캐거 먹으면 더 이득이에요. 그건데 그거는 오리가 오리 한 명이면 무조건 거기 승이라서 오리 무조건 잡아요. 오리 한 명이면. 근데 그 조심해야 돼 거기는. 막판인데 고스나이 그때를 죽이는 사람 없나? 뭐라고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지금? 네. 코 한 번만. 아 그래도 우리 막판이니까 우리 비둘기는 조심합시다 여러분들. 막판인데 비둘기 생나면 너 재밌잖아. 아 비둘기가 있겠구나. 고스나리님 비둘기 비둘기가 있으면 재미없잖아. 조심해야 돼. 아이 비둘기 승하면 이제 고스가 한마디 안. 아 찐찐막 가죠. 아까 전에 누가 저한테 이거 코디 여쭤봤는데 제가 전판에 흰색 꼈잖아요. 지금 낀 거랑 둘이 합쳐서 9만 원이에요. 와 쩐다. 9만 원. 우와 비싸다. 진짜 비싸다. 굿즈 사면서 얻은 거. 아비님 여기 고수로 인정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깨알 홍보를 무조건 해주기. 네. 이 영상 올라갈 겁니다. 이때까지 굿즈 덕에 돈 넣은 것은 너도 해보는 마음. 저한테 2표 정도 저한테 2표 정도 옵니다. 난 킵했는데 7표인데요? 실패. 과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이거 전도사 오, 이번 판 안 살 적 없어요. 전도사. 아 전도사예요? 오 이런 걸로 전도사인 걸 알 수가 있구나. 그쵸 정님. 고바스보. 자 이거 고스나리 죽이기 전에 노래 부르는 정님인데 엄지님은 고바스보 고스나리 먼저 죽이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이더라. 괜찮아요. 제가 경쾌 띄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시체는 없어요. 네. 고바스보. 저는 보스님이랑 뭉쳐 있으면 저는 아 보스님 맞아 우리 이거 인도로 다녀요. 이거 무당인간 도심 사고 날라. 고바스보. 이거 암살자 없어가지고 진짜 편하게 해도 돼요. 이거 암살자 없어. 이분은 그냥 고바스보를 외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 그동안 고스나리 방송 없을 때 어떻게 참았어요? 고바스보. 그렇게 놀리고 싶었는데 놀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참았대? 어, 이미션. 고바스보. 네. 너무 몰려다니는데. 그러니까 너무 몰려다니는데. 나 지금 나는 소소하게 따로 다니고 싶은데.
고스나이님 920분 찾아요. 에? 왜요? 뭐요? 님 920분 찾는다고. 죽일 수 있다고요 저를? 오염 제거하자. 나 죽일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당신을 죽일 수 당신을 죽일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아 진짜요? 아 없어요. 제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저한테 가졌어요. 네? 맞아요? 네? 저한테 가진 거예요. 저한테 원한을 가지셨어요. 알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원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마음님. 저는 마음이 따라가서 가는 길로 가는데 뭐. 아 여기가 오염이야. 근데 민님이 너무 조용한데. 여기 지금 오염. 깜깜이 거 얘기하는 거 깜깜. 야 잠깐 너무 몰려다니잖아. 제가 나 따로 다닐게요. 일단은 미션부터 해. 미션. 핸드폰 만들어야지. 자 일단은 이키님은 제가 믿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저 영매사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 깜짝이야. 아 그러네. 이거 너무 몰려다녀서 비둘기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올렸거든요. 뭐야? 근데 정님 왜 돌아가셨어? 유이님? 아 뭐야? 방금까지 아니 제가 그 저기 이키님하고 얘기한 지 한 3초 이전까지 분명히 영명이었는데. 아니 그 펠리칸인가? 아, 펠리칸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엄지님이 요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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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엄지님이 그 하숙구에 들어가시고 요인님이랑 저랑 들어갔는데 엄지군주님이 없어요. 저분 어디 가셨어? 엄지군주님이 없어요. 이거 민님의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좀 있다 의심. 예, 빨리 내려가긴 했는데 하수구에 있으셨던 분? 들어가자마자 없었는데 엄지님 어디 가심? 일단 저는 밖에. 그러면서 나한테 나 잘못 찍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씨. 와. 이거 엉키 진짜. 비둘기네. 비둘기였어. 근데 보통 이런 거 하면 동전 주던데 동전도 안 주고. 그래서 투표 시간에 아 투표 그 마린님 이거 죽은 지 얼마 안 됐다 했었죠 전라운드. 마린님이랑 시체 찾으러 가. 시체. 우리 하나라서 그리고 세 명 죽었어요 세 명. 아 아니다 이거 종서야 잡을 수 있잖아. 노란색이 캐거잖아. 아 종서 잡아 민 아니니까 민님 아닐까요? 저요? 맞아요. 네 왜요? 그럴 것 이유가 없는데? 민님 그거 뜯었나요? 민님이 꼭 그 민님 혹시 마음이 드신 건 뭔지 알아요? 연예인 아니에요? 그 진짜 이런 말하기 죄송하긴 하는데 고스나리 훈 익힌 세 분 다 직업 인증이 돼버렸어요. 권합인 한탕주의자고. 직업 인증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저 뭐더라 이 모험자 빼고는? 왜냐면은 네네. 고스나리 익힌 권합인 세 명이 같이 있을 때 연예인 터지고 훈님이 종을 쳤어요. 민님 직업은 뭐야? 죽이고 칠 수도 있죠 이건. 민님 직업이 뭐예요? 아니 상황이 말이 안 돼. 게다가 왜 아비님은 아니라 생각해요? 저 철라운드 한탕주의자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저 무조건 빼야 돼요. 근데 한탕이 구라인 게 많아요. 전에 나리님이나 훈님도 한탕이라 했다가 구라인 적이 많아서. 한탕이라고 했던 근데 적이 민님 그러면 직업 직업 무엇인가요? 저요? 네. 아 이거 직업 밝히면 재미없는데. 근데 어차피 민님은 저러 보러 가는 게 아니고 훈님이랑 맞고라 걸어야 되는 게 연예인 터질 때
고스나리, 권하빈, 익힌 3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때 연예인 터져가지고 민님 아니면 훈님 어차피 두 명 중 한 명이에요. 암살자 없고 전도사판이라서 민님 직공하시면 돼요. 이거 아비님 같은데? 저 일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니 아비님이 의심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아까부터 훈님이랑 저랑 뭐라 하시는데 이게 어쩔 수 없죠. 아비님인데 와 이 바보들 진짜. 아니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익힌이 바보예요? 아유. 맞네. 아니, 아니 왜냐면은 돼, 그리고 씨 너무 조용했어. 추리를 안 하고 너무 조용했다니까 또 버릇이 나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애초에 나리님을 저 두 분이서 따라다니는데 게임을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우리가 한 명인데. 그쵸 그쵸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자꾸 막 뭉쳐다니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비님 진짜 쌍으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아비님이랑 에키님 씨. 아니 계속 그래요? 나리님 따라다니잖아 짜증나게 씨. 자 진정하세요. 진정해 적고. 진정하라고. 아니 어쩔 수가 없음. 혼자 있는 사람이 몰라요, 이 사람밖에 이거. 없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잠깐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막 따라다녀가지고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은 뭐 미션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없고 누구든 뭐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묵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몰려다니지 말라 하니까 계속 네. 몰려다니고네. 너무 묵혀다녀요 우리. 찾아봐서 뭐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나리님 그 첫 라운드 때 지하실에서 저 혼자 따로 있었던 거 알죠? 한탕 밝히고 나서. 두 번째 라운드도 나리님한테 전 라운드 죽은 적 방금 세 명 같이 있었다고 자수를 했잖아요. 어 근데 그때는 아니, 그러니까, 딱 모였을 때였어요. 이제 알리려고 했는데 마침 딱 있었어요. 네. 근데 뭉쳐 있으려고 뭉쳐 있던 게 아니고 세 명이서 네. 제가 나리님을 이제, 찾고 나서 네, 이제 뭉치려고 네, 같이 갔는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나쁜 놈. 에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나 뭐라 말해야 돼? 내가 뭐라 말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저희 언제 저 내일 등교해야 되는데 언제 끝나나요? 아 이거 마판 갈게요. 오늘 등교해야 된다. 진짜 마판이죠? 네 이제 10만 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세 번째 듣는 거 같아요. 아비님 죽이고 죽겠습니다. 원한 아니 왜 반전하세요? 반전할게요. 빨리 시작. 아 진짜 이런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연예인이신 분 일단 죄송합니다. 연예인이고 저는 아, 안 썰리고 쪽지라고 달릴게요. 나리님! 왜요? 나리님! 나리님 일로 와봐요. 저 칼색인데 좀 죽여... 뭐라고요? 죽여도 되죠? 깜짝이야 놀랬네. 고시나리 원한은 풀어졌나요? 저는 원한이 없어요. 원래 원한을 갖고 살지 않았던 사람이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민님 저 쏠려고 다가오셨잖아요. 엄마 뭐가요? 민 다가간 거 아니에요. 저랑 얘기하려고 내려가서 저 마음님한테 도망가고 있었는데 뭔 소리임 저 사람은 아까부터. 와와 좀 진정하시고 자꾸 마음님이 아니 와. 방금 상 알려드릴게요. 마음님이 갑자기 와 나 죽인 사람이다 하면서 갑자기 저 떠서길래 어? 도망가고 있었는데 나리님이랑 아비님이랑 훈님이랑 지나갔고 이건데 갑자기 제가 아비님 죽이러 갔다고요? 저 정신인데 대기하고 있었고 그래 그거 오해한 거는 진짜 죄송한데 그 저한테 감정킬 한다고 제가 관전 같다고 쫄 애초에 감정킬 못해요 지금 좋겠어요. 아니 그걸 떠나서 아니 님아 님이 이 방에서 지금 처음 와서 모르는 거 같은데요 여기 감정킬이 수없이 일어나요. 아니 감정킬을 떠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님아. 아니 감정기를 떠나서 관전으로 갔다고 저한테 쫄보라는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네 그건 죄송해요. 쫄보라고 한 건 죄송합니다. 아까도 본인이 뭐지? 상황 말씀 안 해주시고 제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답답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참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자 이제 다 풀렸나요? 그 상황은 확실히 제가 죄송합니다. 건너뛰게 하죠 일단은. 예, 네. 너무 험악해졌는데 예 이제 아, 재밌게 해요. 아니 왜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확실하게 권하빈님한테 사과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 일단 대진님 나리님 죽이면 안 돼. 나리님 죽으면 내가 죽어. 아니 그걸 왜 밝혀? 아니. 아니 내가 그랬어 실드 쳐줬는데. 와. 대진님이 나리님을 죽인. 이거 이것도 사과해요. 예, 이거 저한테 사과하세요. 나 일부러 숨겼는데. 와 이거 일부러 숨겼는데
사과해요 아니, 빨리. 뭐 하는 거예요 나리님. 지금? 어? 나리님 오리예요 거위예요? 저요? 거위죠 당연히. 네네. 네? 거위죠 당연히. 거위. 당님 지금 뭐예요? 자, 자 올해 올해 모이니까 저 따대 할게요. 자꾸 따라오니까 다른 데로 가야겠죠. 아 금강님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내일 또 만나요. 사과해 주세요. 뭐 또 사과해요? 뭐 아 뭐야? 인천 안 받아. 야 엄지님 뭐였어? 엄지님 뭐였어? 엄지님한테 죽었어. 네 별로 안 들어요. 이거 죽으셨는데 마음님은 왜 보기만 하세요? 아 이형식이구나. 예예예 연연이 아이고 그 한마디 하자면 왜요? 저는 안 찍었어요. 아, 네. 저 아니에요. 아 일단 말할게요. 원한 아니에요? 어, 근데 안 찍었어. 사과하세요. 마음님 아니 왜 연임 밝혔어요. 일단 그렇게 확정이 뭐고 원합이 은미 정님인데 엄지님한테 용산 절대 안 돼. 사과 네.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동선이에요. 엄지님한테 저 하수구 타고 경비실 쪽에 있는 하수구 밑에 숨어 있어요. 오케이 엄지님 엄지님 제가 쓸게요. 여러분 킵해주세요. 네? 마지막 재밌게 돌아가는구만. 아니 날 왜 썰어 공주님. 공주님 팬이에요. 공주님 어 아니요 아 엘링크님 왜 그랬어요. 연인님도 끝까지 숨겨야지. 아니 나리님은 근데 왜 죽었어요. 아니 저기 엄지님이 저한테 사과를 한대요. 그래서 어 네 알겠습니다 에? 갔는데 죽었어요. 샤워 받다가 죽었어요. 네. 엄지님이 우리네. 네 우리예요. 엄지님은 대진님한테 죽을까? 어 근데 이거 비둘기승 날 수도 있겠다 잘하면. 어 그니까 엄지님 따라다녀봐야지. 아 그러니까요 제 말이 왜 속았지? 네, 속을 필요가 없었는데 맞지? 해고구나. 아 그래서 아까 죽이면 신고된다는 거구나. 안돼 마음에 따르셨니? 안돼! 안돼! 아 아까워! 아 너 아 진짜 끝났네. 끝났네. 아니 아니 저 방금 전에 마흔님이랑 저랑 서로 뺨 안 때리면은 둘이 큐핏으로 만든다고 협박 문자 달라와가지고 마흔님 찾아가고 있었는데 풀타임이 다 안 돌았는데 마흔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와. 바로 신고가 됐어요. 저분 쾌거예요. 맞아요. 아 어, 건주님 제가 쓸래요 여러분. 아 진짜 깜짝 놀랐어. 네. 대찌님이 떨어져요. 대찌님 손을 잡으려는가. 사람도 못 쓰고 가네. 아깝다. 아니 저기 연인 죽었는데 새로운 연인이 생길 뻔했어 방금 전에. 와 말 재밌게 하신다. 저도 몰라. 아니 잠시만. 아니 근데요 잠만 나 갑자기 생각난 거거든요. 네 님들아 들어봐요. 네. 이거 연인이 됐으면은 좀 내용이 이상해지거든요. 연 그냥 색깔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말이죠. 저랑 나리님이 연인이었는데 범진님이 연인으로 만든 사람이 또 남자란 말이야? 아 게임 진짜 이상하다. 범진님 취향? 엄지님 어 엄지님이 그런 취향이었구나. 루이 축하 아, 때부터 오케이, 오케이. 알아봤어. 아비님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아 재밌잖아 게임이. 아니 들어봐요 들어봐. 루이 내 마음에 들어봐. 저 죄송한데 죄송한데 좀 불편한데 훈민정음 맞춰주시고 끝내면 안 될까요? 훈정민은 아니야. 네, 훈민정음 맞춰주세요 제발. 네. 어, 잠깐만 나 키보드 안 먹혀. 어? 저희 여기서 맞추자 여기서.
아니, 오케이, 오케이. 그치, 훈민정은 맞추고. 아니, 들어봐, 들어봐요. 제가 미니, 미네 XP로 나왔잖아, 지금. 미네 XP 땄죠. 미네 꽃표 불편합니다. 안 돼, 이걸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민 XP 안 돼. 아니야, 이거 정립이 땡겨야 돼, 정립이 땡겨야 돼. 정립 옆으로, 정립 옆으로. 좀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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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넓게, 넓게. 우리 그 컨셉 한 건데. 민훈정은 뭐야? 우진정음이야, 이거는. 형님이 이쪽으로 하라니까요? 앞으로 떨어져야 돼.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아유, 오늘 한글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니, 그 처음 오신 분들, 아니고요. 그리고 같이 하신 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 아니. 내일도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 네. 훈정은민. 네. 훈정은민. 아니. 붙여요, 붙여. 어, 붙여, 붙여. 그래, 그래, 그래. 딱 좋다. 오, 됐다, 됐다, 됐다. 좋다, 좋다. 딱 좋다. 오. 썸네일 이걸로 갑니다. 오, 네. 네. 네, 그러세요. 네,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 와 주시고요. 아비님, 아비님, 아비님. 왜요? 주렁 50몇 개야? 와. 아, 아비님한테 아비님한테 할 말 있어서. 이쪽 오스날이 잘 생겼다. 사실 뻔을. 와. 금강님이 저보고 잘 생겼대요. 일단은 아니, 방금부터 뭔가 말을 험하게 하는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일단. 아, 아니요, 아니요. 저도 죄송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야, 훈훈하다. 훈훈하다. 훈훈하네. 훈훈하다. 역시 신중미안 님은 대단하셨죠. 역시 닉네임이 뜬금이야. 뜬금, 뜬금 최종명. 네, 예. 이오너라. 할 때도 님 있었고. 어, 잠만. 이오너라. 자, 출첵 안 하신 분은 빨리 출첵해 주시고요. 어, 출첵 안 했는데? 어, 잠만요. 이리오너라 해봐요. 잠만요. 어, 허리 많이 아파. 잠깐만, 출첵. 예예. 아비님도 자주 놀러와 주세요. 이 영상 올라갈 거니까 짐? 많은 사람 관심 부탁드리고요. 짐을. 아비님 무슨 게임 하세요? 아키님, 이키님하고? 저는 구구덕이랑 리듬 게임 좋아합니다. 아, 리듬 게임. 오케이, 오케이. 이키님은요? 디맥이 저는 노우석스랑 글쓰죠. 오. 오늘과 나리님은 롭을 언제 해요? 아, 롭을 해야죠. 롭을 안 한 지 한 2주 된 것 같은데. 리듬 게임 뭐예요? 롭을 잘 안 해 봤어. 저 디맥이랑 휘즈2예요. 에? 원래 아, 컴퓨터 위주로 하시는구나. 아, 그러면은 DJ맥스, 원래 DJ맥스인가 그거 하겠네. 원래 아케이드 유저라서 네? 오락실 가서 게임하는데 요즘에는 오락실 잘 안 나가서 집에서 디맥이랑 펌프 하시나요? 네, 저 펌프 유저예요. 오, 오 나이스. 오. 혹시 유튜브 하시나요? 유튜브는 안 하는데 아, 아쉽다. 펌프 제가 펌프 23렙 뛰고 있거든요. 아~ 와. 와, 그 영상 해 가지고 올리면은 대박 나겠다. 바다 17렙까지밖에 못 치는데. 요즘에 체력 잘 안 돼 가지고 21로 낄까 말까라서 요즘에 뭐지? 예전에 그 XX 때 어드 3까지 땄는데 아, 어드 3가? 거기까지 땄는데 이번에 2포를 어. 따야 되더라고요. 23이 2포를 올라가 가지고. 아, 저 출첵 안 했는데 출첵이 안 돼. 근데 요즘 펌프 가격 어때요? 똑같나 500원? 그 펌프 아, 한 번 그 하는데 펌프... 2,000원 아니에요? 프리미엄보다 그... 2,000원. 그냥 할 거면 1,000원. 잠깐만, 빵떡이 망가졌나? 그리고 뭐지? 그 이번에 버전별로 업데이트 되는 게 이번 버전마다 추가되는 보스 곡은 프리미엄 모드밖에 안 되고 코옵도 프리미엄밖에 안 돼요. 어? 어, 엄지님 출첵 못했어요? 빵떡이 망가진 것 같아요. 나는 더 실망스러운 게 지금 민님 지금 은근히 얘기하면서 저한테 고민나리로 바꾸려고 지금 제 나리님, 앞에 켜신 거 다 봤어요. 나리님 트위치 좀 봐요. 아, 트위치 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빵떡이 망가진 출첵 안 돼. 빵떡이가 뒤졌다니까요. 왜 죽었어? 잠깐만.